최다 접속자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요? 예. 네. 아, 2만 명이었나? 3만 명이었나? 아, 그때 아마 베드로지 합방? 아니면 뭐 언젠지는 까먹었네. 하시고 안녕하세요. 어, 왔다. 식사 왔네요. 딱 식사하면서 하면 되겠는데요? 아, 지금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시는데 엄청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거는 일단 키고 화면을 킬까요? 네네. 네, 화면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버지 박지성님 오셨습니다. 참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늦추한 곳에? 아, 여기 옆에. 예. 배성재님이. 성재 형이 예. 저희 요즘 끌고 다녀요. 예. 아, 어디 어디 괜찮다. 다 흥막은 예. 저죠. 아, 뭐뭐 예. 뭐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통 월드컵 그 기간이기 때문에 네. 홍보를 위해서 보통은 이제 SBS에서 출연 요청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고르고 정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SBS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가 왔는데 아 좀 아 좀 바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는 해야 된다. 성재형이 아, 여기는 예. 해야 된다. 아~ 다른데 안 하더라도 여기는 예. 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정도로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침청자분들한테 예. 제가 또 월드컵 앞두고 예. 저 자세를 한번 보여드려야 아~ 예. 또 이런 선물이 예. 어, 이유가 여기를 굳이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예. 아니 그리고 김민지 씨가 예. 침착맨의 아주 오랜 만화가 아~ 시절부터 엄청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한번 그 월드컵 홍보가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한번 이렇게 뭔가 예. 엮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명분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요? 예. 명분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지만 예. 움직이세요?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바람 따라가는 뭐 구름 따라 막 갑자기 막 아, 훌쩍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어, 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뭘 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부족해 가지고 예. 감정이 메마른 사람 중에 하나. AI예요. 축구를 위한 AI. 어, 그럼 만약에 아, 훈련을 하시잖아요. 훈련을 하시다가 아, 너무 힘들다. 아, 오늘 땡땡이. 이런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다로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면 아 너무 힘들다. 땡땡이를 치자. 술을 마시자. 아니면 뭐 저 사람 욕을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힘들다. 아, 그걸 이렇게 이겨내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가 이제 펌프질을 계속 넣어요. 그럼 같이 갈 때는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않고. 주도해서 야, 오늘은 땡땡이 치자 뭐 그런 적은 없어. 아, 선배, 어, 그 선배 짜증 나는데 그냥 우리 오늘 훈련 째자 이러면 누가 이렇게 계속 하면은 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훈련을 째자. 아,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아, 땡땡이 친 적 있어? 아니, 땡땡이 친 적이 아니라. 단체로 다 도망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 아. 단체로 다 가니까 아, 갔죠. 아, 혼자 남아있으면 또 그거는 진짜 너무 다른 사람들 매기는 거니까. 혼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누구?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혹시 현역 선수인가요? 아니, 현역 선수 아니에요. 아. 아, 근데 확실히 축구는 팀플레이네요. 동료들이 다 가자고 하면 또 같이 가주는 게. 아, 그건 축구가 아니더라도 전술 들어가면 네. 같이 뛰어줘야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나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아, 어, 그럴 때 노후한다. 예? 그럴 때 노후한다. 저도 보통 따라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먹을 것 식사 왔으니까 그러는데? 식사를 좀 깔게요. 네. 축구 민수가 뭐예요, 근데? 민수가 좀 전문가분을 민수라고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축구 민수가 해보지 오늘은? 좀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죠?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 근데 왜 민수가 붙었어요? 민수가 그 박민수 그 선생님 그 주식 전문가 오셨었잖아요. 타이거 샤크 선생님. 그때 오셨을 때 성함이 민수셔가지고. 아, 전문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조건 뒤에 민수군 거예요? 이집트 전문가님 오시면은 뭐 애굽 민수 뭐 이런 식으로. 애굽 민수.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 민수 무슨 민수 이렇게. 애굽 민수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근데 그 최고 민수는 뭐예요, 그러면? 이집트 민수님은 진짜 성함이 민수시기도 해요. 아, 그래?
예, 뭐, 뭐 한 거야? 축구 민수 그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축구 민수 없었죠. 아이고, 이걸. 아이. 아, 이거 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버리셔도 돼요. 뭐요? 고무요? 돈가스. 이거 어, 잘라져 있는 게 있고 안 잘라져 있는 게 있고. 네, 치즈가 있는, 치즈가 있고요. 치킨이 있는데 그 땡기는 걸로 하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아예. 뺏어 먹으면 되지. 아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 1호 그 선수시니까 먼저 고르세요. 그걸 왜 여기다 대? 위대한 선수시니까. 아, 그냥 먹을게요. 여기 앞에 있는 거에. 앞에 있는 거 먹겠습니다. 앞에 있는 걸로. 네. 컨트롤이 없나요? 네. 요거 요거를 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식사랑 제가 시간이 이제 가셔야잖아요. 끝나고.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식사를 그냥 같이 꼈어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식사는 원래 좀 어떻게 오늘은 뭘로 드세요? 오늘 저보다 성재 형이 바빠가지고. 그죠? 배텐 때문에. 네. 아니 아니.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네. 여유 없잖아요. 네? 여유 있어요? 조금 네, 요즘 좀 바쁘긴 해요. 어제도 정말 힘들어가지고. 네, 그 왜 자꾸 그 일정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목이니까 네. 월드컵이라 여기저기 오라는 데는 많고. 아니 대목 아니어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그렇긴. 아 오늘은 침착맨 베텐 안 가죠 참. 전 안 가죠. 아 이거 하고 딱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럼 해버지도 좀 끌고 같이 가고 막 이러는데. 아, 어디로 갔지? 어, 베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많이 나갔죠. 가장 많이 나가. 베텐 거의 최다 출연.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한 먹어도 되나? 보통 뭐 드세요? 식사는? 이렇게 튀긴 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아니요, 잘 먹어요. 네. 좋아요. 돈가스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그저 전에 그 베텐 그 나오신다고 그 방 빼드린 거 아시죠? 아 예. 예. 저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얼른 빼가지고 네.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옛날이잖아요. 처음 나올 때 아니에요? 네. 기체촌 시절에. 그래가지고 침착맨을 그때 조금 그 비켜라. 그래가지고 침착맨이 자리를 비워주고 그 요일에 나왔는데. 박지성 선수가 그때 아, 침착맨을 빼고 나왔다고 하니까 아 침착맨한테 죄송하다 아, 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침착맨이 제 사과 해버지 왜 사과시켰냐 아 맞아요 왜 해버지 왜 감히 해버지 사과를 시키냐 네. 왜 미안하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아 그때 좀 대중들 좀 진정 좀 시켜주시지 오히려 불을 지렸어 아 그래요? 아 저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아 네가 뭔데 왜 해버지 어 사과시키냐 그러니까 어 저 근본도 없는 놈이 어, 길바닥에서 부르던 놈이 어 그런 일을 들었었죠.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순서를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순서 궁금하다 오늘. 식사하면서 간단한 얘기하고. 뭐 식사를 왜 얘기해? 네. 식사가 순서에 식사를 넣은 거예요? 식사. 네. 식사가 있고 두 번째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예측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축구? 네. 침착맨이 너무 모르잖아요. 배워보기? 아니 뭐. 배울 수도 있고 저도 뭐 같이 첨언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리고 뭘 어디다 첨언할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아이디어가 뭐 브랜드 있으면 아. 어디가 이길 것 같다. 어디가 아하 무조건 프랑스 아니에요? 지단 박치기? 프랑스 나왔나? 지단 박 나왔죠. 그래요? 꾸준하네 프랑스. 프랑스 좀 지난대 우승팀인데? 프랑스 요즘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아, 프랑스가? 식사 전에 제가 그 축구 개혁안을 말한 적 있어요 옛날에. 요거 한번 그 짚어가고 카타르 월드컵 예측하고 딱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남으면은 뭐 좀 더 네.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한 네 시에는 출발하셔야 돼. 세 시에는 출발하셔야죠. 3시. 네. 아, 두 시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잠시만요. 요거를 놔야 되는데 요거 나와있다. 좀 주세요. 요거요? 네, 네. 손 자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드실까봐 제 거. 뭔 소리야. 아니 그 아까 밖에서 얘기를 네. 좀 했었는데 IT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네네 많아요. 네. 좋아해요. 네. 언제부터요? 쓸데없이 거기다 돈 쓰고 있죠. 언제부터 IT 좋아한 거예요? 언제부터일까? 모르겠는데 그건 언제부터였는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 절제심이 좋으시잖아요. 네, 좋은 편이죠. 네. 좀 그런 면에서 아 좀 기계와 내가 좀 약간 닮았다. 그래서 좀 약간 동질감을 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걸 수도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김민지가 꽤 최근에 비슷한 말 했어요. 남편이 관리... 너무 AI 기계 같다.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네. 메카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는 깔끔하잖아요. 고장나면 그냥 갈아야 되고 이렇게 딱 수리도 딱 깔끔하고 이유도 깔끔하고 나타나는 것도 깔끔하고 그렇죠. 경계가 딱 있죠. 근데 김민지도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거지 면전에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아 그렇구나. 두 개 엔진이다. 심장이 아니라 두 개 엔진. 그래서 뭐 그 요즘 옛날에는 애플 뭐 많이 쓰셨다고. 애플도 이제 애플이 처음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아이폰 때문에 쓰다가 이제 관심 가져서 그때 이제 막 맥도 쓰다가 애플 제품을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블랙베리도 그것도 썼어요. 유럽에서는 인기, 그게 인기가 더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쓰다가 뭐 하여간 그때부터 다 쓴 것 같아요. 막 이쪽 이것도 써봤다가 저것도 써봤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폰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폰이죠. 네. 플립. 지금 현재는 이제 플립 4를 쓰고 있고 이제 뭐 새로 지금 주문한 게 오늘 도착이어서 영국에서. 나는 못 가는데. 뭘 또 질러놨어. 뭐 어떤 걸? 아 여기다 살짝 써주실 수 있나? 얘기해도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네. 픽셀 새로 나왔어. 구글 픽셀 폰? 왜 그 새로 나온 거? 한국에서는 정발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안 나온. 대단한 건가? 아 대단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폰을 몇 개 쓰는 거야? 응? 폰을 몇 개 쓰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그럼 플립은 어떻게 돼요? 아니 한국 폰으로 쓰면 되니까. 아 한국에 올 때는 플립 쓰고 영국에서는 픽셀 쓴다. 그럼 되니까. 그럼 계속 바꾸시면 그 기계 좀 남지 않아요? 중고로 팔아요. 뭐 쓰지도 않으면서 왜? 아니 남으시면. 아 중고로 팔아요? 응. 중고로 팔면 뭐 약간 사인 에디션. 아 그런 거 말고 이제 면대면으로 직거래?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사면서 이걸 보내주면. 아. 반납하는 느낌으로. 아 그럼 그 픽셀폰 오면은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써도 여기서 써도 되고. 아. 네, 써도 되는 거긴 한데. 네. 영국에 당근 마켓 있나요? 뭐 이베이 같은 거 있죠. 이베이. 네. 이베이가 당근 마켓은 그 감성은 아닌데. 아, 근데 그 감성 아니지. 뭔가 피시앤칩스 마켓 뭐 이런 중고로 거. 중고로 팔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뭐 검틀이라고 뭐 있어요. 그런 거. 검틀? 네,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동네 그 약간 당근하고 비슷하긴 한데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아 당근이네. 약간 비슷하네. 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나는. 써보면 재밌겠다. 거기 그 나가서 입출하고 당근 마켓 나갔대. 당근 마켓에 레플리카를 샀는데 박지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박이지, 그죠? 솔직히 팔 거 좀 있지 않아? 유니폼? 유니폼? 응. 아, 요즘 많이 없던데?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줘버렸어요? 집에서 유니폼을 내가 관리 안아가지고. 아 유니폼을 그러면 실제로 그 경기를 뛰고 그 유니폼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계속 모아놓으세요? 아니 뭐 바꿔 입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바꿔 입기도 하고 누구 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집에는. 유니폼들이 모아놓은 거 빼고는 수집한 거 빼고는. 그 맨유 팀 동료나 뭐 바르셀로나 바꾼 거 없어? 유니폼도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 뭐 맨유 애들 거는 좀 많이 있을 걸. 뭐 축구 같은 것도 내가 그 장비 담당 하신 분이랑 되게 친했거든. 그분이 날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 저 유튜버에도 있어 그 뭐.
나이키에서 광고 찍어가지고 방금 맨유 애들이라 그랬나요? 맨유 애들 그럼, 애들이 지금 맨유 어른 누나이잖아. 선배인데 그죠? 아, 나보다 어린 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분이 막 이제 날 잘 챙겨주셔가지고 막 끝나면 애들 거 그냥 막 가져가라고 막 주고 그랬어. 애들 안 갖고 간 거 막 이렇게 뭐 루니 축구화 같은 거 막 주고. 루니 축구화? 어, 가져가라고. 아버지 갖다 주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갖다 주라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그 뭐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막 여기저기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뭐 없는 거죠? 뭐 집에 없는 거랑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그 제 축구 센터에다가 놔뒀기 했어요. 아~ 전시를 거기에 이제 약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에다가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있죠. 아 그럼 쾌적하겠네요. 그 있으니까 박물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여기가 사실상 침착맨 박물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 정리할 때는 박물관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세우시죠. 침물 사당부터만 되죠. 네? 사당 위인 사당부터. 제 사당. 살아 있을 때 약속했거든요. 사당 한번 만들어 드리기로. 이따 아... 확인하실 것도 있어요. 제가 뭘요? 사당권으로 사당 건립 계획. 한번 청사진 말씀 드릴겠는데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얘기를 들으시죠. 뭐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 진짜요, 진짜. 진짜로 네. 사당 건립 계획. 그거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뭐 그 박지성님이 밖에 좀 외부 활동을 좀 이제 하시잖아요. 네. 뭐 뭉찬도 나가시고 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 더 이상 뭐 하는 게 침투부가 마지막 라스트 팡. 아 라스트 팡이요? 네. 왜 재미 없으세요? 오.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아... 그 같이 하는 거 보면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에 있으니까 뭐 예능 녹화를 하러 들어오기도 좀 애매하고. 아 그렇죠. 아. 일단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네. 퍼스트 클래스 없어? 없어? 비즈니스만 있나보다. 네, 비즈니스만 있다. 아. 퍼스트 클래스 자리 잘 안 차니까 비즈니스 위주로 돌리는 건. 퍼스트 클래스 자리가 있는데 안 팔아. 그냥 다 비즈니스로 해서 비즈니스가 그냥 타더라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코노미는 안 타세요 이제? 이코노미 탈 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까지 오는 먼 거리는 안 타봤는데 그 이제 가까운 거리 유럽에서 갈 때는 이코노미 탈 때도 있었고 예전 가까운 거. 네, 몇 년 전인가 한 번 탔어요. 이코노미를 한국에서 영국 갈 때 예. 한국에서 영국 갈 때?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티켓을 예약을 했는데 한 자리가 이제 비즈니스 좌석이 예약이 예, 안 됐었던 예,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영국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안 나와 아.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애를 뒤에 태울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와이프를 뒤에 태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탔죠 아 와이프랑 애들은 앞에 하고 아, 나만 뒤에 가서 타고 같이. 근데 애기는 체구가 좀 작잖아요. 어리니까 소영이 바로 버린다. 아니 뭐 그 이코노미에 타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지. 야 아니 같이 해서 효율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거잖아. 차마 남한테 권할 수 없어서 내가 가는 건데 효율적인 걸로 보면 최고가 작은 사람이 이코노미 타는 게 맞잖아요. 그때 이제 혼자 떨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아, 엄마 품이 필요하니까. 예, 아이가 혼자 떨어져서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제가 민지님이 공리주의네요. 공리주의. 딸 희생해서. 아니 민지님이 뒤에 갈 수도 있잖아요. 왜요? 최고가 아, 이렇게 최고론으로 정해. 아니 이코노미 좌석이 그 사이즈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보면은 김민지가 뒤로 가는 게 맞다.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 답은 아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 엄마를 되게 찾을 나이여서. 그럼 뭐 3인 좌석이었나요? 2인 좌석이었나요? 그때
3인이었던 거. 3인의 제일 마지막 복도 쪽에 앉았었던 거. 아이시트. 네, 그러니까 제일 비즈니스 다 이제 이코노미 시작하는 좌석에 첫 번째. 어? 거기 비상구석이네. 몰라요.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앞에 어떻게. 앞에 스튜어디스 마주 보고 간 자리. 근데 가운데였어, 가운데. 아, 이, 심지어 3열의 시작. 가운데? 아니, 3열의 오른쪽이어서 앞에는 그냥 벽이었죠, 벽. 그럼 그때 뭐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나요? 아,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마스크 쓰고 막 이럴 때였나? 그래서 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몰랐었. 아, 마스크 안 썼구나. 그때 모자만 쓰고 있었구나. 아, 근데 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제 바로 알았을 텐데. 아니, 그때는 이제 모르셨던 것 같고 이제 근데 나중에 뒤에 좌석 분이 앉으셔가지고 알아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쪽지를 주셨어. 아, 뭐라고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캡틴 박 아, 그래. 캡틴 박지성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래. 그냥 어디서 나온 문구 그냥 대충 던지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쪽지로 이제 아 박지성 씨죠 뭐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저, 저 불편하지 않으시면 사인을 이제 아. 받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사인을 해서 드렸던.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래도 모르고 아... 그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아, 그렇구나. 사인 받는 분이 숨어 있을 때 발견해가지고 조용히 받고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있죠. 티가 확 나게 좌표 찍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반가우면은 네. 이게 그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 반가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또 오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오 대박 찍었어 막 이러면 가면은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줄 서죠. 아 그렇구나. 아 그 근데 그 배성재 캐스터님하고도 친하시잖아요. 네. 그 어떻게 친해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쨌든 민지를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줬으니까 네. 그걸 계기로 되게 더 친. 친해졌죠.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려면 저를 몰랐어요. 저를. 근데 이제 성재 형이 문성 형하고 이제 중계할 때니까, 근데 문성 형이 저희 아버지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지를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민지랑 만나게 되니까 이제 성재 형이랑 더 비대면 거래라고 이제, 보면 돼요. 요즘을 보면은 이거가 비대면 저는 거래.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알고. 박문성 의원은 해버지버지 이제 박지성 선수 아버님과 친분이 깊고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 한창 할 때니까 해할아버지 그랬구나. 해버지버지 어. 해버지버지님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SBS가 하고 있을 때라서 이 메인 중계진한테 뭔가 밥을 한번 먹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 아, 너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 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단번에 어, 괜찮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 바로 한번 추천을 한번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하고 그냥 먹었어요, 이렇게. 막 엄청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한번 던지고 술 빠졌어.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파할 때쯤에 그 아까 그 얘기한 처자 혹시 뭐 얘기해줘.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럼 뭐 생각이 있으시면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이렇게. 아. 너무 막 밀어붙이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면접에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른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를. 아 맞아요. 말투가 네. 신뢰감이 있잖아. 맞아요. 목소리 톤이 네. 안정적이어가지고 처음 본 어른들은 항상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어 굉장히 신뢰감 박문성과는 전혀 다른 결의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어. 네. 강문성 형 막 별짓 다 했을 때는 저는 딱 한 번 이렇게 하고 조용히 식사하고 원래 그 사실 이미지 사기꾼 이미지가 막 경박스럽고 막 말 빠르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진짜 사기꾼은 아니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뭘 사기꾼이야? 사기꾼은 이제 다른 사람 설득하는 직업이잖아요 일종의 어둠에 설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톤이 좋아요 사기꾼 원래 뭘 원래 톤이 좋아.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해지셨나 보다. 아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 생각을 해봤는데 이 86년생이랑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그냥 거절하시려고 생각해보니까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바로 원년생입니다 하고 고개를 끌어놨는데 자! 어 이런 비하인드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다르다. 어 네. 이거 진짜 어렵게 그 성장화되는 거네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잖아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아셨나요? 그때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아, 나중에? 네, 나중에 알게 됐지. 그때 당시엔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축구만? 그때 당시에 뭐 축구와 기계만? 그때도 기계? 그때도 기계를 좋아할 때이기는 했지. 근데 지금처럼 더 좋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지니까 축구랑 기계를 좋아하시니까 축구를 기계처럼 해볼 수는 없을까? 기계처럼 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좀 되게 훌륭한 업적을 좀 쌓으신 게 아닌가. 아, 축구 머신. 그런 생각을 좀 이런 해봅니다. 게 침소리. 아까 막 이렇게 하더니 형 침소리가 뭐야? 아 설명해주기 너무 어렵더라고. 이 민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사실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다 침소리죠. 뭐. 개소리라고 보면 된다고? 개소리가 침소리라고. 네. 그냥 개소리입니다. 헛소리는 침소리. 높은 확률로 개소리. 그럼 또 이제 그 가셔야겠네요. 이거 해설하러 가시고. 저는 다음 주에 가요. 런던으로 다시. 런던 가시고 여기 가시는 거죠? 네네네네. 런던 갔다가.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오 피곤하죠. 네. 그죠. 예. 네. 이번에는 특히 좀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이 SBS 해설위원으로서의 지금 활동 기간이기도 하고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였다가 네. 지금 TD로 승진을 했어요. 축구 행정가. 그렇죠. 뭔가 카테고리를 되게 위에 있는 걸 하나 그냥 대충 찝으니까 정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 되게 밀착된 말은 아닌. 행정가. 그래가지고 행보관 같은 느낌이죠. 어제도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아 전주 내려갔다가 한 번씩 그 일 보셔야 되고 하니까. 네. 영국에 계속 사시는 이유는 영국이 좀 좋으니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한테는 확실히 훨씬 편하다고 해야 되나? 네. 한국보다 편해요 영국이? 저한테는 더 편한 거 모르겠어요. 그게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영국에 산 지 이제 17년 됐나? 아닌가? 5년도에 갔으니까 2005년에 갔으니까. 아 그럼 2005년에 가서 맨체스터 살다가? 맨체스터 살다가 2012년에 QPR. 런던에 QPR 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런던에 있었으니까 1년 잠깐 네덜란드 갔다 온 거 빼고는. 아 네덜란드 갔었구나. 근데 그 1년으로 안 치더라고 영국에서. 집은 자가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집은 네 아, 자가입니다. 예, 예. 자가. 네 자가입니다. 네.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산 것보다 외국에서 사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제가 19살 때까지 한국에 만 19살 때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20년을 넘게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어 그러네. 영국은 뭐가 좋아요? 어 일단 아, 뭐라 이제 다인종이 사니까 그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 국제도시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구나 이게 그리고 다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또 이제 와이프는 미술 전공해가지고 또 이제 네. 그런 공연이라든지 전시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국이 그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네, 런던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같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저도 좀 모르지만 이제 좀 좋아진. 그 막 오페라의 유령 막 한국에서 막 할 때 영국 그 원래 하던 팀이 막 와가지고 했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뭐 예술 이런 공연도 진짜 되게 잘 돼 있죠. 네, 뭐 뮤지컬도 그렇고 뭐 아이들
를 대상으로 한 뮤지컬 같은 거 공연 같은 것도 가면 되게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겸사겸사 그 민지님 보실 때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눈이 좀 트인다거나 좀 이런 게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눈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걸 왜 보는지 잘 몰랐다면 이제 옆에서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니까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저도 가고 그래서 이게 좋다 아 저거는 좀 그러네 뭐 이제 좋은 거를 조금 알게 되는 예. 나도 좀 튀고 싶다. 영국식 물을 네. 물 드릴까요? 영국 물 뭐라 그러죠? 영국 발음으로 워터? 아 그 제가 그 네이버에 워터를 발음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니까 모쌍 이러더라고요. 워터를. 아 모쌍이요? 네. 저는 워터인 줄 알았는데 물이 네. 모쌍이더라고요. 영국식 영어는. 아 실제로 그렇게 발음을 하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야, 어우 이거 이거 내가 운 띄웠지만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아니, 이 뭐 이물질이 나올 정도인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요? 모쌍? 모쌍? 아니 모쌍이 이거 모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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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사투리도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투리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쌍? 안 그래요? 모쌍? 그래가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모쌍이 뭔 말이냐? 아. 물은 모쌍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유튜버분이 외국에서 그 지나가는 애한테 모어쌍 좀 달라고 하니까 네. 실제로 물을 줬어요. 아~ 알아듣고 물밖에 안 파는 분 아니었어요? 지나가다 옆에 물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알아들어서 이게 준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어쌍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리버풀 사투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리버풀에서는 리버풀이 맨유랑 가깝죠 맨체스터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리버풀. 그러니까 루니 가 말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아 그게 차이가 커요? 맨체스터랑 리버풀은 비슷한 말 쓰고. 그러니까 맨체스터도 사투리인데 리버풀도 또 사투리니까 이 리버풀이 조금 말을 뭐라 그랬는지 안에서 맴돈다 그랬나? 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웅얼웅얼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서. 되게 힘들었던 거. 어서. 아니 근데 리버풀이 에버튼도 거기잖아. 같은 도시.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구디슨 파크 투어를 한번 갔는데 거기 오래된 할머님이 이제 투어를 진행해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에버튼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시는데 first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first 그러는 거. first first를 뭐 매기는 우리는 post라고 알고 있죠. 근데 네. first 네. 모를 줄 알고 그런 거야? 아니 1대1 투어는 아니야. 1대1 투어 아니었어. 나 거기 껴 있어 우리 중에 껴 있었던 거지. 퓨리스트. 그 일종의 그러면은 영국식 발음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겠죠. 거기가 약간 축구 열기나 뭐 이런 걸로 치면 우리 뭐 롯데자이언츠 부산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아 그 정도. 약간 뜨거워요? 맨체스터랑 리버풀 이게 약간 부산 창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붙어 있죠 완전히.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어요. 예. 영국 사투리 진짜 많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사투리 뭐 리버풀. 그렇고 이제 스코틀랜드도 어려우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도 영국 사람들도 퍼거슨 말하는 건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그렇구나. 일단 치울게요. 뭐야? 아이고. 나만 한 잔이네.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응? 누구랑요? 먹었습니다.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못 읽겠는데? 아, 채팅이요? 멈췄다. 아, 네네. 포상 있게 몇 개 읽어주세요. 포상? 잘 먹었습니다. 읽으려고 하면 올라가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해 주세요. 오, 근데 너무 빨라졌다, 근데. 오우, 너무 빠르다. 왜 갑자기 올라가? 아, 읽어달라고 지금. 네, 읽어달라고. 채팅한다 아~ 네. 그러니까. 네. 채팅 읽어주시면은 네. 어른 나빠집니다. 그러면 다 읽어줄 줄 알고 계속 합니다.
버릇 나빠지니까 그 채팅 읽어주지 마시고요. 그건 뭐예요? 네. 그 혹시 그 피카츄 돈까스 짠 아세요? 아 알아요. 알아요. 어 저지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 모릅니다. 요런 짤이 있거든요. 그건 나가도 모릅니다. 해보지 뛰어 나가도 모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국민들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볼 권리가 있어? 이거 합성이잖아요. 합성. 요건데 아 이걸 왜 띄워? 요게 원래 요거예요. 아이고 요건데 요 아. 질레트 면도기였죠? 그쵸 좀 키워주세요. 네. 요거죠? 한 번에 확 키우면 안 돼요? 열 받게 자꾸 다가오는데? 이게 몇 년도더라? 몇 년도지? 2002년? 아니야. 월드컵 끝나자마자 맨유 있을 때 이걸 찍은 게 한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맨체스터에서 찍은 거예요. 맨체스터에서 맨체스터에서 찍으신 거예요? 예, 네, 아, 이제 알았네요. 이게 맨체스터에서 찍은 거고 한국 직원분이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해외 질레트 본사에서 그러면 찍은 거네. 해외 질레트 본사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찍은 거죠. 예. 글로벌에서 찍어서 갔는데 나는 상체를 벗을 줄 몰랐던 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예. 근데 맨체스터의 피카츄 돈까스가 어떻게 했죠? 아 저거는 여기 저 국내 네티즌 분들이 합성한 거. 합성. 원래는 저게 원본 사진인 거고 이거 합성해서 저렇게 만든 거. 아. 근데 요 짤은 왜 피카츄를...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예. 아, 근데 왜 피카츄를 예. 한지는 모르시겠고. 네, 왜 피카츄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툭 한번 바꿔봤는데 바꿔봤는데 너무 어울려서 왜 하필 저거를 넣었을까? 저도 아직도 너무 이게, 완벽한 네. 짤이긴 한데 왜 그런지 몰라서 근데 왼쪽이 너무 허전해요. 면도기 원본이 질레트 면도기가 너무 작아 보이고 네 그래서 네. 피카츄 돈까스 짤이 원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면도기가 바꾼 것 같고 네 제가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저렇게 탈의를 안 하거든요. 상의 탈의를 네. 몸이 좋으신데 몸 좋은데 아니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이거 스토리보드 어쨌든 미리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러니까 몰랐어요 전혀. 아 매니저가 도착을 해서 피카츄 나서 하나 보낼 테니까 이미 찍으세요. 계약은 된 상태였어요? 아 계약은 했죠. 해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네. 촬영 때문에 갔는데 나는 뭐 질레트니까 얼굴 하는 거니까 뭐 네. 상체를 저렇게 드러낼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그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죠. 탈의가 있는지. 탈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이후로 아니 갔는데 까라고 미리 언지를 줘야지. 그러니까. 갔는데 갑자기 우통 까라 그러면 열받죠. 그렇지. 근데 이게 좀 피카츄 돈까스 짤이 더 잘 나왔는데요. 아 그리고 이거 짤 합성한 분이 조금 배려도 한 게 얼굴 밝기나 이런 네. 것도 조금 더 느낌 있게 보정을 좀 더 잡아주신 네.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피카츄 돈까스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 더 좀 사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면적이 그죠? 이게 반사판 역할 같이 좀 하는 느낌이라. 이거 원본 처음으로 합성한 분 한번 보고 싶네요. 고소할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요 고소할 생각은 안 했죠. 저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저 정도는? 네. 대인배네. 대인배시네. 아 저걸 고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아 이게 진짜로 한번... 팔아요? 네. 아니 어디서 팔아 이게? 아, 어? 어디서 났어? 저 사왔어요. 똑같네? 아 왜냐면 이거 제가 그 베텐에서 소스가 국민들 볼거리 때문에 제가 왜 베텐 왜 베텐을 끌고 들어가요? 부탁을 내가 같이 공모한 거 같잖아. 아 근데 그때 패스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포즈를 한번 취해주실래요? 포즈가 제가 오른손으로 들었고 왼손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인가? 그리고 좀 약간 고개를 약간 꺾으셔가지고 좀 약간 뚱하게 뚱하게 이거 최대한 여기 그 가스가 좀 붙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왜? 드셔도 됩니다. 야 이거 리마스터했네. 제 선물이니까 싸가지고 가시고 네네 지금 드셔도 되고 싸가지고 가시고 그 민지님 선물로 드리세요. 가다가 걸릴 것 같은데 세관이 야 진짜 물의 끝을 봤네. 이 다음 거는 다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죠? 뭐 사실 슈퍼러브에서 한 번 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아 피카츄 돈가스를? 네 짤. 아 그래? 이런 피카츄 돈가스 말고도 막 뭐 그 뭐
드리블 뭐 사진이나 아, 사진 있잖아요. 네네네네. 다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랄까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그 갑바가 말이죠. 아 이게 예. 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게 들려면 어쩔 수가 없죠. 저때 한창 많이 키웠을 때인가 봐요. 오 이거 그러면 찍기 전에 푸시업 좀 한 100개 하고? 아 그렇잖아. 어 그냥 네. 기본 근육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근육질은 아니죠. 네, 몸이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어서. 인자강 스타일.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그 축구 관련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 무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 이건 식으면 못 먹으니까 형 제가 뭐, 알아서. 어, 뭐 형 뭐. 아, 욕심 나셨어요? 네? 아까 욕심 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먹고 집어넣길래. 아, 그러면 포즈 취하셔야죠. 아, 포즈 취하셔야죠. 네. 제가 하는 게 뭐 가치가 있나요? 포즈. 저런 모습이었구나. 네, 드세요.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벌레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축구 선수가 싸움을 하게 된다면 킥 위주의 공격을 하는지 펀치 위주의 공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 사커킥 하느냐?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예, 예. 축구 선수는 이제 발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 발을 함부로 쓰면 좀 안 될 것 같단 아, 말이죠. 아, 그럴 수도 있네. 가장 강력하게 단련한 부위지만 막 썼다가 부상이라도 입으면은 팀에게도 민폐고 자기한테도 손해고 이러니까. 아 그러네. 박찬호 선수도 예전에 보면은 날라차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깨가 사실은 주먹인데도 그죠? 이걸 안 쓰고 그죠? 굳이 발을 날라서 쓴 걸 보면 체인지업으로 안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인지업으로 어떻게 때렸니 이걸로?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네. 궤적으로 안 때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옛날에. 그 좀 어떻게 축구 선수는 좀 킥 위주로 싸우는지 펀치 위주로 싸우는지 시작은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어 시작은? 네 시작은 손으로. 근데 아, 시작은. 네. 궁을 아껴놓는구나. 아 궁을 아껴놓는데. 시작을 손으로 썼다가 누가 말리면 발이 나가더라고. 아 손을 못 쓰니까. 멀리 해야 될 거야. 위치가. 아 그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거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아, 흥분하면 일단 네. 손이 이렇게 네. 되니까 발이 바로 이렇게 잘 안 네. 되고. 아. 좀 많이 보셨겠는데요. 그 많이 봤게.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아 싸우는 거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프로팀에 있을 때 싸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 어디, 근데 손부터 어디, 나가더라고. 어느 팀 어느 팀? 그리고 말리니까 발이 나가더라고. 어느 팀 어느 팀? 어? 어느 팀이요? 맨유요 맨유. 어? 아 맨유 훈련장에서? 훈련장에서 캐링턴 파크에서? 아 그러면 어? 혹시 우리가 아는 이름인가요? 아는 이름인가? 어? 거기 있는 선수 다 대부분이 유명한 선수니까 근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한번 나왔었나? 조성으로 갑시다. 투성 나오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 명, 그러니까 영국 선수는 아니었어요. 어, 아 루니 네. 루니 제외. 그러니까 영국 선수는 아니었고, 치면 유럽 선수랑 남미 선수가 붙었어. 어, 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 어, 잠깐. 유럽 선수? 비디치도 유럽이죠. 비디치 유럽. 호날두. 어, 테베스다. 남미면 테베스 아니야 테베스? 호날두, 테베즈 뭐. 나니 뭐 야. 아 테베스랑 에브라 제가 보기엔 테베스랑 날강두랑 붙은 거예요. 아 네. 누가 이겼어요? 말려서 나오죠. 티가 이겼어요, 알이 이겼어요. 네? 아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냥 다 말려서? 말리고 이래가지고. 아. 네. 근데 막 말리다 보면 말려진 선수가 너무 때리고 싶은데 열 받아서 말리는 사람을 때려서 막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막. 아 그때는 그 싸움에서는 안 그랬어요. 말리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선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선수끼리 이 아 그 뒤에 한 번 더 있었나? 어 누구죠? 근데 너무 적은데? 맨유 많이 싸우네. 되게 많은 번인데. 네? 뭐 성격들이 있나 봐요. 박지성 선수님은 그런 사태가 없었어요? 아 싸움? 저는 없었어요. 좀 약간 싸우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질 것 같아서. 아 동료들이 막 기분 나쁘게 해도 좀 참으시는 편이었어요? 동료들이 저는 기분 나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아 아니면 그래가지고... 상대팀이? 아 상대팀이 기분 나쁘게 할 때. 근데 그라운드에서 뒤엉켜 싸우면 이제 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훈련도 하잖아요. 그 상대팀이랑은 훈련 하지 않아요. 연습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다른 상대팀이랑은 잘 안 하죠. 같은 팀끼리 보통 팀 나눠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상대 팀이랑 연습은 이제 뭐 프리시즌에 스크림.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상 공식 경기는 아니어도 연습 경기라고는 안 하고 뭐 평가전급 아니면 다른 타이틀을 붙여서 스크림? 스크림. 그 롤 같은 게임 보면은 다른 팀하고 친선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습 경. 축구는 없구나. 축구도 연습 경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뭐 있기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죄송합니다가 엄청 오고 있는데 대신 그럼 전 안 해도 되죠.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약간 그 지식이 좀 짧습니다. 배움이 짧아서. 그리고 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퍼거슨 경하고 아직도 연락을 좀 하시는지. 정말 가끔 해요. 가끔. 네, 아 가끔요? 뭐 1년에 한 번 안부 정도 묻는 정도. 아, 건강하세요? 네, 네. 지금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경기 보러도 다니시고. 맨유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쯤 네. 약간 그 맨유 성적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좀 뭐 그런 기분이나 뭐 이런 거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뭐 감상이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잘 안 하셨고 아,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만 하셨죠. 잘 지내냐? 난 잘 네. 지낸다. 뭐 그런 그런 정도의 여기는 뭐 문제 없다. 네. 근데 옆집 할아버지는 뭐 보일러 뭐 새로운 거 있더라 이때더라. 뭐 그런 얘기 하고 뭐야 그게? 아, 냉장고 바꿨대더라.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시골 할아버지. 아니 뭐 비뚜라미 간 거. 아니 근데 새벽에 맨유 대 토트넘. 맨유 대 토트넘. 네 이겼더라고요. 네. 작하고 못 봤어요. 손흥민 팀 졌는데. 맨유가 이겼잖아요. 아 그럴 때는 그 좀 네. 약간 정신 승리 방법을 하시겠네요, 저. 맨유가 이기면 맨유가 이겼으니까 좋고. 아니요 토트넘이 이긴 건 안 좋아해요. 네. 아 무조건 맨유. 네. 손흥민이 해트트릭이라도? 흥민이가 해트트릭했으니까 흥민이한테는. 잘했다. 일이고. 잘했다 하지만 아. 맨유를 기본적으로 응원. 그러니까 흥민이가 골 넣고 맨유가 이기는 게 제일 최상의 아 느낌이지.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00골 넣고 맨유가 201골 넣어서 이기는 게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그렇죠. 예. 극단적이야. 201골. 예, 그런 느낌. 농구도 예.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런 이게 좀 질문 전혀 막 좀 전문적인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포그바 선수 잘 아시죠? 포그바 선수가 한때 호나우지뉴, 박지성 선수 등을 샤라웃했던 기억이 납니다. 샤라웃이라 하면은 이제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좀 발언을 했던 거죠. 박 선수님 계셨을 때 유스에 있었을 텐데 포그바는 어떤 선수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에브라였으니까 이제 같은 프랑스 선수고 이래서 뭐 훈련할 때 보면 저 친구 나이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잘했어가지고 이 친구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뭐 너무나 높은 확률로 잘 될 거라고 했던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유도 계속 잡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유벤투스로 떠나기로 했었는데 뭐 이미 그 나이 때 뭐 이미 독보적인 네. 그런데 그 막 그 뉴스에서 막 독보적인 막 모습을 보여줘도 또 올라가서는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긴 그렇죠. 있죠. 예, 있죠. 꽤 있어요. 예. 근데 보통 막 뉴스에서 막 활약을 막 엄청 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그 다음 리그로 가도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겠네요. 그 뭐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요. 모든 선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왔을 때 그런 임팩트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친하고 헤어졌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좀 강하지 않다거나 뭐 멘탈이 조금 멘탈의 어떤 능력치도 이제 좀 높아야지 그만큼 이제 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실력과는 반비례로 이제 이게 너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거의 이제 보통 선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그것도 좀 확실히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죠. 예. 뭐 환경도 좀 필요할 것이고 예,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또 그 선수한테는 상당히
소인배는 안 돼요. 소인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저 소인배요? <소인배요? 웃음> 아니 계속 소인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소인배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성재형이 계속 소인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석에서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인배라고 소인배는 주호민 작가고 네. 여기는 아. 이제 소인배 메이커. 아, 헷갈렸네. 어, 저는 아. 딱 소인배라고 하셨... 어떻게 알았지? 해버지가 어? 소인배라면 소인배죠. 어, 그래서 위, 그 각계각층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그 딱 눈썰미가 있나? 아니야, 아니야, 전혀 모르. 사담을 왜 그 소인배라고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또 그 네. 주호민 작가 습격 사건이 이제 해버지 아. 귀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 네. 또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다가 헷갈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가요. 질문자분이 초등학생 때 02 월드컵 포르투갈전 동점골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국대 박지성은 언제나 전설적인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리더십의 캡틴이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스타일이셨는지. 리더십이 없는 캡틴이어가지고. 아, 리더십이 네, 뭐, 없는 캡틴. 네, 저는 원래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캡틴. 네, 그때 그때 당시에 아마 나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저 말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베테랑으로 가는 상당 그 상황이었고 영표 형도 있었고 문재 형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2006년이 이은재 주장이고. 그렇죠. 2010년이 주장인 거죠. 2010년 월드컵 주장이었는데 아마 그 예선 때 누가 캡틴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남일영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소집에서 이제 남일영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누구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베테랑 형들에게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장 누가 아, 했으면 누가 좋겠냐. 그래놓고. 불러놓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 갔다가 이제 아. 주장으로서 누굴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 갑자기 형들이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 한다고 말하기도 아, 약간 조별 네. 조별과제 조별과제 느낌으로 어, 조장 그래서, 정해지는 거죠 발표자 정해지듯이 아무래도 주장이 좀 힘든 게 있죠. 아 확실히 그 주장이 갖는 무게감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저도 몰랐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주장으로서 책임감이라든지 또 이 팀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네.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좀 무게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더 조금 뭔가 아,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들었어요. 감독님이 따로 막 주장만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는 네. 시간도 많이 가질 것이고 그렇죠. 뭐 감독님이 저만 부르는 경우도 예 있고 뭐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 선수들이 또 대표에서 네. 중간 다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아. 그렇죠. 그럼 뭐 주장 뭐 식사할 때 뭐 먼저 먹는다거나 뭐 메리트가 있나요? 아 그거는 군대장 아니야 군대장? 아니 주장도 먼저 해줘야지 뭐 힘든 것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메리트 뭐, 있어야지. 뭐가 있을까요? 휴가를 하루 더 준다거나. 어아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 음료수 먼저 먹기권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미팅을 끝낼 수는 있겠죠. 아 운동 끝나고 뭐 잠깐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끝이면 끝인 거니까 이제 그 정도?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뭐 뒷자리 앉아도 된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그건 나이 순이니까 뭐. 아 그건 나이 순. 네. 아 축구 선수들도 뒷자리를 선호하나요? 어 보통 대표팀 버스 타면 네. 아 그냥 앞에서부터 보면 어린 선수부터 쭉 나이가 이렇게 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 그 일진급들이 맨 뒤에 앉는 거 맞아요? 어 선수들도 거기를 좋아하는 선수는 거기 앉죠. 예.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뒤에 앉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가 뒤에 앞에 그쵸? 있으면 다 보이니까. 앞에는 감독님이 앉으니까. 맨 앞에. 코칭 스태프가 앞에 앉으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선생님 옆자리는 그러면 제일 맞아, 맞아. 젊은 선수. 거기 담임 선생님 아니면 교감 선생님 앉을 때 있잖아요. 아, 버스에 최악의 자리지. 그 뒤에 가장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아, 국룰이지. 아, 선생님 옆자리는 무조건 최고 그 신참 선수가. 네. 아 웃긴다.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롤 모델이었던 선수가 좀 있었을까요? 안정환 감독님은 로베르토 바조 루드 골리트, 뭐 현지 발음은 리트 휠릿 선수죠. 어떻게 알았대 그건 또? 네?
리트윌릿. 오, 김주성. 어, 저는 알죠. 김주성 선수를 말씀하셨는데 박지성 선수의 롤모델이 또 궁금합니다. 전 어렸을 때 국내 선수 중에서는 네, 윤정환 선수를 좋아했어요. 아, 윤정환. 네. 오.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이제 왜소하고 그런데도 너무나 이제 잘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서 이제 아, 그래도 저렇게 하면은 이제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신 분이었는데. 미드필더인데 되게 테크니션이고 패스 마스터고 근데 이제 막 신체 조건이 엄청 뛰어나 보이는 느낌은 평범한데 패스가 막 마법 같은 패스가 가끔 나오고 아, 경기 흐름 잘 읽고 이런 스타일. 위체녀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경기를 못 뛰었죠. 못했는데 네.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박지성님이 그 비슷한 어떤 그 어떤 체격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그, 이런 네. 생각이 자연스럽게 네. 들으신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요새 조원이 이천수 안정환 김병지 선수님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하신데 혹시 박지성 생각 있으신지? 아, 아 유튜브 개인 방송 개인 유튜브 아. 이런 거 아니요 생각 없어요. 네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만두랑 채널. 네 거기에 가끔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만두랑 채널 저번에 고의로 민두랑이라고 그랬죠? 저요? 네 민두랑이 민지니까 이름이 성함이 민지니까 민두랑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뭘 되잖아요? 뭐 안 될 건 없잖아. 김민지 씨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왜 만두랑으로 했냐. 만두랑 채널은 그 자주 보세요? 네 보죠. 예. 다 보세요? 다 봤죠. 예. 그럼 좀 약간 그 피드백을 좀 주시나요? 뭐 이런 거 이런 걸 좀 시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좋았다. 이런 건 좀 아쉬웠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지는 않지만 뭐 얘기는 해요. 예. 어떤 뭐라고 하세요 보통? 뭐 이제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그럼 뭐 하면은 이거 하면 좋지 않냐, 막 이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그런 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IT 기기를 좋아하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 새로 내가 산 IT 기기를 리뷰해 보자. 리뷰하거나 이섭처럼. 안녕하세요, 찌섭입니다. 찌섭, 찌성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만두랑님이 좀 그런 IT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전혀 몰라요. 본인 채널에 이거 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본인은 좋아했어요. 괜찮다고. 아 괜찮다고? 네. 유튜브 또 뭐 보시는 거 있나요? 만두랑 채널 말고? 뭐 이제 구독해놓고 보는 것은 있어? 슈퍼러브에 슈퍼러브랑 이제 원희 채널. 아 원희 채널. 네. 아 조원희 선수 채널이요? 네네. 아. 그 나머지는 뭐 그 구독까지 하진 않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네, 보시는 거죠? 네. 침투부는 이거 보기는 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 이게 되게 짧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보셨을 때는. 근데 그거 많이 보면 네. 안 좋습니다. 좀 멍청해지는 아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침투부를 많이 보면 멍청해진다?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분 뭐 하대? 왜냐면 채팅창이 좀 멍청한 소리를 많이 해요. 저도 추천을 안 합니다. 제 채널 너무 많이 보지는 마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오면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만 가끔씩 보시고 너무 많이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차돌짬뽕 같은 거군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 관련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좀 어떠신지. 뭐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조깅이나 이런 운동 같은 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 얘기를 하죠. 그냥 걸어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근데 뭐 계속해서 이제 검사는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뭐 매년 체크를 한다거나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체크하지는 않고요. 뭐 병원에서는 뭐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짝수년도에. 네. 근데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아직 체크는 안 하고 있어요. 짝수년도 뭐야? 건강검진 짝수년도 그러니까. 호수년도. 어, 그렇죠. 그 챙겨 먹어야죠.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월드컵 때 이제 경기장 해설 때문에 보통 계단으로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낑낑거리고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을 잘 못 올라가더라고.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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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일상생활이 조금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업어요? 그러니까 왜 안 업어 주셨어요? 예? 왜 안 업어 주셨어요? 수는... 옆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축구 영웅이, 없도록, 축구 영웅이 카타르에서 업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네. 업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 남자끼리 업기 좀 애기보 있잖아요. 애기보 포대기 포대기 갖고 댕기세요. 아 아니면은 그 이렇게 힙색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딱 그 엉덩이만 걸치는 거 있어요. 애기 엉덩이만 딱 걸쳐서 딱 드는 거 있어. 간단하게 아. 그거를 메고 다니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아, 그 발 앞으로 빠지는 거죠? 발 앞으로 빼지는 것도 네. 있고 뒤에 살짝 해가지고 애기 띠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제가 몇 개 추천 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보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축구 행정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 행정가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또 그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지 뭐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좀 소개가 될지. 그러니까 테크니컬 다이렉터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요. 아, 예.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보면은 이제 이 축구 클럽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가느냐. 그러니까 어린 선수부터 성인 팀까지 예.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해 나갈 거냐. 어떻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수를 키울 거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축구팀을 계속 이어 나갈 거냐 해서 이제 뭐 단기간으로 보면 뭐 당연히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색깔이 있는 팀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거에 통해서 이제 안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수 구성을 하고 네. 또 유소년들을 어떤 선수 위주로 어떤 성향을 가진 선수를 만들 것이며 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되게 어려운 거네요. 유망주까지. 그럼 감독보다 위라고 봐야 돼요? 아래로 봐야 돼요? 다른 어떤 위치로? 그냥 다르죠. 네? 어떤 위치로? 다른 거잖아요. 그냥 아예. 그래도 어쨌든 구단에서의 지위, 입지. 아, 입지라고 하면 좀 그래. 지위, 공식 서열. 구단에서 입지는 둘 다 똑같은 계약직이죠,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그 계급장 떼고. 그러니까 계급 전북 현대 내 계급은 계급도. 그러니까 뭐 예를 뭐 의전 서열. 의전 서열. 예. 의전 서열. 의전 서열. 아, 그런 거 차를 뭐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 현대니까. 아, 그렇지. 지금 G80 타시나요? G80, 예. G80입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건 잘 모르시겠어요? 의전 서열이나 뭐 이런 거. 의전 서열. 감독님과. 비슷할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그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테크니컬 디렉터님이 뭐 이렇게 대충 회의를 해가지고 뭐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선수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해서 딱 했는데 감독님이 또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싫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독님 난 죽어도 안 돼. 난 무조건 써야 돼. 막하면서 막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보통의 감독님들이 그럴 경우들이 많겠죠. 자기가 원하는 선수. 왜냐면 그 어중간하게 섞으면 네.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아예 그냥 좀 약간 애매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그 주장한 그 딱 그 구성을 딱 가져가려고 할 텐데 요 그 프론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조율이 되는지 그 과정이.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우리만의 우리가 좋다고 해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 만약 감독님이 뭐 좋다고 해서 다 선수들을 다 막 데리고 올 수는 없죠. 장바구니 다 넣는데. 네.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 팀에서 안 판다 그러면 못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선수를 특정 짓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스타일의 선수를 찾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선수가 안 되면 이 선수랑 비슷한 스타일을 하는 다른 선수 사올 수 있는 선수. 장바구니 뭐야? 장바구니. 보통 그런 표현 하잖아요. 감독이 장바구니에 선수 넣어놓고 보통 이렇게 넣어서 아, 이렇게 PD가 이제 아 얘는 결제 안 돼. 결제해달라고. 아.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요거 진짜 감독님은 그 선수 단계 뭐 그 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구단은 구단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선수를 이제 뭐 팔고 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감독님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또 사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잘 맞춰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한 800개 왔다 그랬죠? 800개, 아, 800개 왔다고? 네. 그리고 오늘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아. 네.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그 질문 800개 다 소화하고 가셔야지. 뭐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뭐. 시간만 있다면. 지금 벌써 1시간 지났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그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요? 그 월드컵 예측. 월드컵으로? 우승팀. 그죠? 아, 이번 월드컵 가시죠. 네. 질문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 얘기 하지 말걸. 뭐요? 그 뭐 월드컵 한다는 얘기 하지 말걸? 예? 아니에요. 그 뭐야, 축구 관련된 얘기 많이 할걸. 아,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거. 아. 저 축구 이게? 축구 개혁안 옛날에 낸 거 있거든요. 아. 축구 개혁안? 예. 네, 저 축구 개혁안을 냈는데 현행 지금 이제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이제 그 인저리 타임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위초고 타임이 있어서 똑같이 90분인데 아. 30분, 30분, 30분을 쪼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이런 그 제안은 많았죠. 실제로 있긴 있었죠. 예. 열받게 왜 이렇게 개발 세발로 썼어요? 아, 이거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아. 이런 거 많았죠. 이런 얘기 있었죠. 예. 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이게 아이스하키는 피리어드제를 3피리어드까지 하거든요. 시간을 쪼개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중계권사들은 좋아하겠죠. 광고도 그치. 듣고. 네, 선수도 쉬고. 그렇지. 광고 낼 수 있고. 아, 실제로 피파도 약간 쿼터제 같은 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이제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또 우리가 정통적으로 하는 거를 저렇게까지 바꿔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박지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통적으로 45분 45분이 축구지?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바꾸면 나중에 뭐 5분씩 다 계속 끊어서 하겠다 광고 계속 집어넣고 이런 주의세요? 아니면 아 이렇게 좀 왜 적폐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좀 이렇게 좀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시대가 원하면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저런 거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아, 차라리. 이런 리그를 차라리. 예. 전통은 전통대로 예. 가고. 예. 아, 그러네. 프리미어 리그는 전통적으로 종주국이니까 45분 가고 챔스는 30분씩 끊어서 가거나. 근데 위초고 진 뭐야? 진 이제 삼국시대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추가 시간인데 왜 진이야? 위쪽으로 맞췄으니까. 진이면은 90분을 통째로 해야지. 이쪽 그 축구는 또 그 워낙 또 인기가 많고 또 그 전통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조금 나중에 들어오긴 했죠. 뭐 테크놀로지 해 가지고 뭐 축구장에 그게 개입되는 게 다른 스포츠보다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해요. 줄여라 저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경기장을 줄이라. 경기장을 3m씩 줄여라. 왜? 왜냐하면은 그 더 막 가슴 벅차게 그 경기하게 좀 안에 좀 좁은 곳에 모으는 거죠 선수들을. 그러면 이제 좀 더 막 그 부딪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더 많게. 공간이 더 좁아지고. 네. 그죠? 공간이 더 좁아. 그래서 제가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축구장이 모든 게 다 모든 경기장이 다 규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3미터 정도 좁은 그 옛날에 아스날 하이벌이 더 좁지 않나요? 그래서 왜 말 안 해줬어요? 옛날 이 말했을 때 왜 말 안 해줬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이 순간을 기다렸지.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보더라도 이 규격이 뭐 그 경기장 안에 피치가 어떤 팀은 조금 더 넓고 어떤 팀은 조금 좁은데 이제 보통 약팀으로 갈수록 경기장이 좀 좁아요. 그리고 강팀 경기장일수록 좀 넓어요. 약팀은 공간이 좁아야 자기가 수비하기가 더 편하니까 공간을 더 좁게 만들고 이제 잘하는 팀들은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골을 넣으려면 공간이 넓지는 넓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제 조금 더 넓죠. 그래서 뭐 이제 맨유 구장도 좀 넓고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다른 구장들보다는 조금씩 더 넓게 돼. 아니 이거 다 구장마다 조금씩 다른 거 나는 몰랐네 하시는 분들 많고. 처음 한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 강팀은 좀 경기장이 넓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유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규격으로 딱 몇 미터라고 안정해 놓고 FIFA에서도 그래서 뭐 한 90m에서 뭐 110m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예. 그 안에서만 만들면 돼요. 모르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3m씩 줄이면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있는 거에서 다 3m씩. 87m 정도까지. 양옆에 생각 총 6m죠. 6m가 줄어버리면은
뭐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압축돼서 있을 테니까 이제 막 잘하는 팀은 더 싫어하겠죠. 아. 공간이 좀 적어지니까 더 이제 골 넣기가 힘들어지고 만약에 좀 평준화가 될까요? 지키려고 하면 네.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좀 이렇게 좀 제가 제시를 했었고. 아 개혁안 치고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거 일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야 이거? 이게 뭐냐면은 골대가 지금 그리고 사람이 줄인 만큼 11명이 하잖아요. 그럼 더 인원수를 줄이 1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10명. 아. 한 명을 빼요. 왜요? 아니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유소년 축구는 8대8도 하고 그래요. 아. 아이고 풋살이지. 풋살은 6명이 하니까. 언제 제 얘기가 언제 접목 적용이 된 거야? 언제 적용됐어요, 그게? 지금 그 유소년 오래 전 저 그 해외에서도 하고 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심창맨의 축구 혁명은 별로 혁명적이지 않네요. 아, 저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제시함. 그리고 골대를 10명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축구 선수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 데뷔를 못 하잖아요. 한 자리가 줄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 예. 그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골키퍼를 한 명 추가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두 개. 여기 저... 골키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2층에 2점짜리 그 2점짜리 이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 골키퍼가 두 명 있는 거예요, 팀에. 아. 그래서 뛰는 선수는 9명, 골키퍼가 두 명. 저 골키퍼는 어디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땅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땅이. 앞으로 땅은 나와 뭐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뭐야, 땅이. 그러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막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전체적으로 앞에를 이렇게 땅을 막고 아, 여기는 골만 막는 거예요. 골대가 그러면. 2층으로 돼 2층 예. 구조다. 저 떨어질 위험성도 있겠네요. 그쵸. 몸을 어떻게 날려 그러면 네? 몸을 못 날리잖아. 그러니까 이 골만 막는 거죠, 골만. 아 근데 이제 앞에 나가서 잡는 골키퍼의 핵심은 몸을 날리면서 그 슈퍼 세이브를 하는 건데 이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몸을 못 날리잖아. 아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네. 낙하산. 2층에서? 아니면은 뭐 아니면 요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2층 골키퍼가 있잖아요. 2층 골키퍼는 예. 그 특수 촬영할 때 이렇게 줄로 아 와이어 달아놓고 와이어에서 아. 펀칭하고 계열밖에 낚싯줄로 해놨네. 펀칭하고 대명대로 어? 그리고 뒤에서 보고 싶은데? 뒤에서 와이어 액션으로 그 암벽 등반하는 예. 거 있거든요. 땡겨줘. 아 이거 자기 여기 이제 볼보이처럼 와이어 보이. 그 옛날 80년대 아파트 이사 갈 때 땡기는 분도 있었어요. 네, 와이어 보이. 요거도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이건 2점. 근데 여기다 넣으면 2점. 왜냐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아예 축구 룰이 바뀌는 거네요. 네, 이건 1점. 이건 기존대로 1점. 위에는 2점. 아, 그리고 좋은데? 여기는 구름다리로 등장. 좋은데? 그리고 구름다리 있으면 뭐가 좋냐면 여기다 광고를 잘 붙일 수가 있어. 그러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여기 구름들이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거기다 광고 어떻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 판넬을 더 붙여야죠 이렇게. 아하 판넬을 위에다 붙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름다리를 제가 잘못 설치했는데 여기에다 있어야지 이렇게도 제가 쓰겠죠? 여기 지금 여기서 아니, 이거 어느 층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층이 있는 거죠? 잘못 붙였어요. 위에다 붙여야 돼. 밑에 골대랑 위에 골대랑 가운데 중간에 저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2층이 아니네. 거의 3층이 3층. 그렇죠.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있으면 네. 그 홈런을 찼을 때 오히려 잘 들어가는 선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극단적으로 아~ 느끼 힘들게. 오히려 꽤 무서울 것 같아. 빗나간 게 2점이 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니까 네. 럭키는 안 되고. 아예 의도해야지. 의도로 이제 농구의 3점 슛보다 더 네. 굳은 의지로 그쵸. 써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공간이 빈 거는. 버퍼링이 있지? 무슨 두루넷 쓰는 거 같네. 저기다도 광고를 넣을 수 있고. 지금 현행 이렇게 되죠. 바꿔 신의 손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네. 심지어 바꾸면 어떨까요도 아니고. 빵주야. 그리고 여기 A팀하고 B팀 있잖아요. 네. 11명이 하잖아요. 네. 하위 두 개 팀이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아무리도 안 맞잖아요. 강팀은 있을 수밖에 없고 리그마다 예. 약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맨날 매칭할 때마다 막 약팀은 막 승률 막 30%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힘 빠지잖아요. 맞아.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맨유 전성기 시절에 막 8대 2로 저기 위건한테 이기고 아 그 아스날인가?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벌어지면은 약팀 응원하는 그
그 관중들은 또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깍두기 개념으로 A팀, B팀 말고 나머지 C팀에서 한 명씩 보내줘요. 약팀에. 그래서 약팀은 12명으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약팀은 12명으로. 강팀 원래대로 하고. 네. 동네 축구처럼. 상위권은 약팀은 C팀 다른 팀 매치 없는 다른 팀에서 유망주나 좀 경기 경험 쌓고 싶은 선수를 한 명 렌탈을 해 주는데 다른 팀이 아예 다른 팀에서 다른 팀. 아예 다른 팀. 아, 그 12명으로 돼요. 지금 저기는 경기를 안 해요. C팀은 C팀도 경기를 하잖아요. 매 주말마다 다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유망주나 좀 약간 경기 경험 좀 쌓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네. 자기 경기에도 넣는데 좀 약간 네. 더 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아. 약간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들. 아.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견학같이 넣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임대죠, 임대. 그러니까 이제 맨유 같은 강팀에 좀 어리고 리저브 팀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2군 팀 비슷한 어린 팀의 선수들이 경험을 쌓게 되는데 1군이 너무 세니까 보통 이제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내죠. 근데 이건 다른 게 네. 12명이 돼요. 12명이 뛴대 저기는. 11명 대 12명이 경기를 하는데. 12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예. 마지막으로 요것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힘들죠. 없어요. 시간이. 뇌절하지 마. 홈런 이렇게 해주고 뇌절하지 마를 본인이 얘기했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신의 손 8초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골이 너무 안 들어가잖아요. 손을 한 8초를 쓸 수 있어요. 각 팀당 신의 손 손으로 넣는다거나 손으로 막는다거나 다른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네. 8초를 넣는 룰이 있고 또 여기 위에는 너무 여기 이 점을 노리려다가 아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광 이 뭐지 이거 뭐지 돌아가는 거? 룰렛. 룰렛이 돌아가서 행운의 예. 돌림판 돌림판. 뭐 K5도 주고. 아, 저게 그 K5야? 꽝도 있고. 그래서 경품도 타가는 거예요. 아, 선수들이. 예. 아, 선수들이 타가는 선수들이 거예요. 선수들이 경품을. 그리고 아.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관람차를 달아서 관객들한테 그 관객도 팔아. 관객석. 어? 여기 잘 보이잖아. 관람차. 아, 저거는 스카이박스보다 더 좋은 거죠. 그죠. 공 날아오면 이렇게 막 그 막고. 예. 그리고 골대랑 골대 사이에 아 이거 제 다음엔 제가 제대로 그렸네요 여기 구름다리. 골대랑 골대 사이 공간 비잖아요. 농구 골대를 넣어요. 왜? 그래서 신의 손으로 한번 넣으면은 3초 추가. 신의 손 3초 추가. 신의 손 1초 써서 3초를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네. 이거를 시간 없다고 덮어버려? 43초, 43분 남았네. 아니 그럼 진짜 축구에서 좀 그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이 보는 시간들이 다 이제 짧아지잖아요. 요즘에 뭐 이제 맞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짧게 그냥 10분 뭐 이렇게 20분 뭐 이렇게 보고 그런 소비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축구는 그렇지 않고 90분을 이렇게 계속 네. 봐야 되니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집중을 못하니까 옛날에 90분 축구가 90분에 딱 끝나니까 짧은 스포츠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길어 가지고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골 장면만 보시는 분들이었다가 이제는 아예 골 장면도 안 봐요. 그냥 아예 골 장면 GIF 움짤로 그냥 보고 끝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되게. 아니면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제 개인 방송은 사람들이 점점 집중을 못 하는 시대잖아요. 아예 집중하지 말고 그냥 집중하지 말고 봐라는 식으로 그냥 쭉 가거든요. 아예 그 전략을 그걸 좀 더 압축해서 짧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아예 그냥 더 농도를 낮춰가지고 풀어버리니까 그냥 쭉 틀어서 보라. 그게 짐투브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이 됐는데 축구도 뭐 24시간 대회가 있어서 사람을 계속 교체하면서 그냥 뛰는 거야 그냥. 약간 그 르망 대회처럼. 좀 많이 쉬면서. 그 르망 그랑프리 네. 그 축구 그 자동차 대회처럼. 그래서. 축구장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있어 경기가 필리버스터 느낌으로 가면 24/7 계속해.
365일 막 겨울에도 하고 막 계속해. 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2세 룰 같은 거 필요 없이 유망주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도 많이 기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계속 보여주면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분명히 그 중간 중간에 또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 장면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GIF 그 쏟아지. GIF 한 경기 하루에 막 한 100개 나오겠네. GIF가. 인건비가 그,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축구 3교대. 아, 3교대 축구? 축구. 아, 3교대가 아니지. 한 12교대. 12교대 해야죠. 12교대. 그래서 나 갈게. 나 자러 갈게. 그러면 잘 부탁해. 근데 자고 왔는데 뭐야? 왜 3점 먹혔어? 빨리 또 뛰어. 사람 없어. 감독님도 뛰어. 코치님. 어. 고용 창출은 확실하네. 인건비가 든다는 건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구단들은 직원을 늘려야 되는 거고. 애초에 7부까지 뭐 8부도 있고 하니까. 아, 뭐 10몇 부까지 있죠. 10몇 부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원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 그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단들이 또 돈이 또 있으니까. 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저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스포츠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뉴딜 축구죠 사실상. 맞아요. 때려 박아가지고 먼저 이제 박는 거예요. 때려 박아가지고 네. 창출을 하는 거죠. 지금 너무 그 저도 축구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강팀은 계속 강팀이고 약팀은 계속 약팀이고 어쩌다가 막 10여 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막 동화가 쓰여지는데 그 우리 시대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루즈벨트식 축구로 해가지고 GIF 쏟아지게 만드는 거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게 해가지고 맨날 그 월드컵 우승하는 팀만 우승하고 맞아. 이런 것,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뭘 정리를 해. 자 그러면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을 한번 예측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9분입니다. 39분 안에 아, 그 축구 개혁안 얘기하지 말걸. 시간 10분을 괜히 썼네. 한 30분 연장전 가능한가요? 연장 가능할까요? 좀. 아, 뭐 저는 괜찮아요. 어, 네. 30분 정도 아, 연장. 30분? 예. 30분이 1시간 될 수 있고 1시간이 2시간 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여기가 지금 바빠서 그렇지 뭐. 여기서 녹음하면 아, 침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여기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요. 언제 다시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안 옵니다. 맞아요. 언제 오실? 영국 놀러 가면 전화 받을 주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저 한번 그 놀러 가도 되죠, 영국. 아, 가면. 그럼요. 예. 오세요, 너. 아, 네. 김민지 아나운서가 네. 남편 보내 주는 출연료로 좀 네. 가족 사진 그림 좀 그려 달라고. 아, 그 그려 놨습니다. 그러셨어요? 끝날 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드리면 가실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또 우리 또 전문 또 그래픽 팀이. 어, 아니 네. 침투부 퀄리티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네, 그래픽 팀이 또 수고를 해줬습니다. 야, 전문 인력 붙으니까 이게 되네. 자, 여기 지금 A조, B조, C조부터 이제 H조 이렇게 있죠. 여기서 두 팀이 올라가잖아요, 각 조마다. 그렇죠, 예. 네. 이 유구한 또 월드컵의 룰이죠. 각조에 두 팀이 올라간다는 유구한 룰. 요거 A조부터 한번 어느 팀이 올라갈지 좀 생각을 좀 해볼까. 와, A조가 사실 이번에 관심이 제일 떨어지는 조 같아요. 아 카타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최국이 좀 인기가 없는 팀이니까 국제적으로 개최국이긴 해도. 네. 그래서 뭐 어느 팀이 좀. 네덜란드는 올라갈 것 같고요. 네덜란드가요? 네. 그리고요. 하나. 아 근데 세네갈과 에콰도르 둘 다 잘하는 팀 아니에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어? 예, 비슷비슷할 것 왜냐면 같은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들어봤어요. 세네갈 우리나라 2002년 축구할 때 그 지단의 프랑스를 탈락시켰던 팀. 어 그죠. 네. 어, 그래. 개막전 했나? 개막전이 프랑스 세네갈이죠. 세네갈 잘하잖아. 그리고 에콰도르도. 그러면 저 두 팀 중에 한 팀이 떨어져야겠네요. 네, 두 팀 중에 이제 카타르랑 한 팀이 더 떨어지겠죠. 아, 카타르는 확정이에요? 확정? 카타르는 확정일 것 같아요. 근데 개최국은 보통 올라가는데. 아, 그게 깨진 게 있어요. 남아공 월드컵 때 예. 깨졌을 거예요. 어이, 월드컵 입국 심사하는데 막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월드컵 중계하러 가야 되는데. 카타르는 무조건 떨어진다?
카테르가 떨어질 확률이 제일 높죠. 예. 아. 개최국이 떨어졌던 게 남아공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고 16강에 못한 자국민들의 그 응원 러쉬도 있고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또 현장에 현장을 지배하는 또 그런 분위기 또 이런 게 있어도 카타르는 떨어진다. 카타르는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카타르는 안 될 것 같다. 수신. 네덜란드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럼 네. 두 팀 중에 한 팀을 골라야 되는데요. 에콰도르 경기를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세네갈은 사디오 마네 리버풀에 그렇죠 이제 사디오 한 명의 그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 팀들이 대부분 이게 조직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시작해봐야 알죠. 아 그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 세네갈이. 아프리카 팀이 좀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좀 상대적으로 네 예, 조직력이 좀 안 좋아. 예. 한번 무너지면 그냥 그 모레알처럼 그 지역마다 그 특징이 좀 있나 봐. 대륙마다 좀 특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래도 세네갈 마네 때문에 세네갈? 세네갈 마네가 뭐 하나 해주겠지 뭐. 아 그럼 네덜란드 세네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그럼 1위로 올라가겠네요. 네덜란드 1위로 올라. 1위로 그럼 요거를 이렇게 땡겨요. 바이에른 뮌헨 마네 여기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조 1위가 어디로 가죠? A조 1위가요? 네, A조 1위. A조 1위가 일단 맨 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위로 올리시죠. 네, 붙이고. 그 밑에가 B조 2위. B조 2위. A조 2위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은 2조. A 아 자. 포토샵이요, 포토샵. 다섯 저쪽. 반대쪽. 저쪽의 아래. 여기? 네. 아니 두 번째 칸. 그렇죠. 그럼 그 옆에 거 옆으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네. 그 중간으로? 약간 이렇게요? 중간? 네.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예. 네. 조금 좁긴 하지만 약간 먹어야 될 것 같아, 선을. 그럴까요? 자, 이렇게. 자, B조입니다. 맞나? 잉글랜드, 이란. 잉글랜드 뭐야?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네. 영국식으로는. 잉글랜드랑 이란, 미국, 웨일즈 이렇게 있습니다. 웨일스. 잉글랜드 웨일즈 할게요. 어? 미국은 미국 아웃? 미국 아웃. 미국 돈 많잖아요. 미국 돈 많지 않나? 미국 요즘에 축구 잘한다고 그랬던데요? 꽤 잘하는데 그래도. 네. 막 이렇게 막 그냥 딱 단정할 건 아닌데. 아니, 단정할 건 아닌데. 잉글랜드는 1위다. 잉글랜드는 1위 할 것 같아. 이란 안 된다? 이란은 좀 힘들지 않... 뭐 케이로스가 다시 왔는데. 이거 케이로스가 다시 와서 뭐 잘 막 무너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원래 웨일즈가 이제 너무나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온 팀이어서 네. 네. 뭔가 좀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아, 이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또. 네. 그 와중에 이란은 좀 약간 소외됐는데. 이란은 좀 잘하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월드컵에서 맞붙는 팀들이 시호락호락하지는 않아서. 아, 옛날에 뭐 이란 하면 힘의 이란. 유럽. 아 지금도 힘은 세요. 힘의 세요. 이란. 저 힘의 이란 맞아요? 붙어 보면?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실히 힘이 좋죠. 이란. 힘의 아, 예. 이란. 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실히. 그럼 여기서는 잉글랜드가 아무래도 1위일까요? 네. 아. 그러면 야 미국이 떨어진다. 미국 다우지수가 또 있고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부끄럽다. 애플이 있고 애플이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예. 그래도 떨어져요? 그거랑 축구랑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진짜 킹 달러시던데. 아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와 달러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잉글랜드 1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치들을 봐드려야지. 위치는 이게 보기가 힘들어서 위치는 B조 1위죠? 네, 네. B조 1위. 아 B조 1위는 저기 세네갈 옆에. 아, 세네갈 옆에. 예. 2위를 네덜란드 옆에 붙이시면 돼요. 왜 이제? 야 킹 달러 아웃? 그러면 이거 월드컵 끝나면 달러 팔아야겠네. 아 그지 영국 자존심 많이 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잘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조 아르헨 사우디 멕시코 폴란드. 와 멕시코 왜냐면 멕시코가 있는 조가 항상 예측이 어려워요.
멕시코보다 폴란드, 왜냐 폴란드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시선은 폴란드로 가는데 멕시코는 항상 16강에 꼭 가요.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에요. 네, 꼭 16강에 가요. 아, 어떻게든. 근데 또 놀라운 게 8강에 안 가요. 아. 거기까지 꼭. 16강까지는 이양 물고 가고. 옛날에 스타리그 연보성 선수가 16강 진짜 많이 갔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해버즈 스타 했나요? 아 예전에 했었어요. 막 처음에 저 대학교 막 들어가서 1학년 때. 예. 아... 그럼 여기서는 좀 저 아르헨티나 멕시코 하겠습니다. 어? 아르헨티나 멕시코. 레반도스키 아웃이다. 레반도스키 아웃. 아웃? 어 폴란드 아웃? 윙드 우사르 아웃? 네? 윙드 우사르 그 뭔 소리? 기병 있어요. 폴란드 기병. 아웃? 아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폴란드 뭐 그 무기 수출하지 않았나요? 폴란드 예. 네. 폴란드 그거요. 군대 많아요. 네? 그 지식 유튜브에서 봤어요. 엄청 그 형제의 나라인데 이제 떨어진다. 네. 그럼 아 사우디는 어떻게 보세요? 사우디는 우리나라랑 했을 때 막 되게 막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나라 아닙니까? 사우디는 떨어져요? 사우디는 아시아 강국이죠. 그렇죠. 아시아에서 잘했으니까 다 여기 나왔겠죠. 아시아 팀들이. 네. 예, 근데 아직은 예. 아직은 확률적으로. 근데 좀 약간 해봐야 알죠. 근데 여기 ABC까지는 네. 그래도 좀 그냥 딱 냉철하게 딱 하고 좀 약간 이변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웨일즈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약간 막 아 이거 좀 객관적으로는 모두가 좀 약간 약하다고 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좀 이 팀은 올라갈 것 같다. 이 팀은 아직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카타르에서 열리니까 중동 월드컵인데 중동이랑 뭐 이란은 뭐 페르시아 쪽이긴 하지만 시차도 거의 비슷하고 이게 중동 팀들 약하다 이 얘기예요? 중동 팀들이 약하다. 예, 중동 월드컵인데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게 선수들이 시즌 중에 오는 거잖아요. 예전이랑 다르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는 네. 시즌 중에 하다가 오는 거라서 모래바람은 없다? 모래바람 해버즈 피셜 모래바람 그 중동의 강세가 이건 월드컵이니까 자 보십시오. 예,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그죠? 인간은 그 결국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생명체예요. 그쵸? 네. 근데 이 기후 익숙하단 말이죠. 카타르 이제 사우디 이쪽. 근데 그 겨울에 해서 만약 예. 여름에 했으면 모르는데 예. 겨울에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여름에 하면 다 죽어요. 그래도 그 다 죽는 거예요. 50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해도 예. 그 공기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있어요. 있어요. 뭐 동남아시아 가면 딱 그 느낌. 근데 이 그 사우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좀 살았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 고국에 와서 그 약간 그 버프가 된 느낌으로 좀 더 그 뭐죠? 활약을 좀 더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습니다. 뭐 좀 컨디션 안 좋고 그런 예. 국밥 먹으면서 예, 소울푸드들 널렸고 예. 여기도 뭐 양갈비 같은 거 뭐 자기 배달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양갈비 먹고 싶어도 이제 어디 레스토랑에 차려입고 가야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배민으로 그냥 오는 동네니까. 그래서 갑자원 그 간 선수들이 괜히 그 그라운드 그 그렇죠. 흙파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요거 좀 약간 좀 가산점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가산점 주고 떨어뜨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는 어디로? 잠깐만. 가산점 받았지만. 야 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저도 안 되네. C조죠? 네. C조는 고기. 예. 여기. 네덜란드와 같은 레벨로. 아, 여기 예. 같은 원리로 가나 봐요. 예. 그리고 멕시코. 아 멕시코 나는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보고 싶은데. 거의 맞아요. 배성재 캐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뭐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저는 폴란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하나가 떨어졌는데 멕시코가 떨어지거나 아르헨티나가 떨어져. 아르헨티나 올라가겠죠.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엄청 세요. 강력한 메시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 메시가 드디어. 아 근데 프랑스가 그 광탈한 적도 있잖아요. 네? 프랑스가 옛날에. 그건 이제 전 대회 우승국 저주. 전 대회 우승국이 다음 대회에 망신당한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졌잖아요. 지난 월드컵 때. 그 전에 우승한 다음에. 근데 이번에 뭐 아르헨티나 그건 아니니까. 아직 우승 못했으니까. 저는 미국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웨일즈가 아니고요? 네. 근데 웨일즈 좀 정배라고 하던데요. 채팅창에. 그래요? 네. 미국도 잘하는데. 미국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다우지수의 미국. 킹달러 시대에. 테슬라의 미국. 네.
누가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Make 그쵸? America Great Again. 왜냐면 그렇죠. 그리고 축구공은 둥그니까요. 그렇죠. 뭘? 자, 아무 때나 나오는 네. 말이야. 몰라요. 까봐야 합니다. 이거 뭐 결과 알면은 대진표 붙여놓고 월드컵 왜 해? 그냥 여기서 다 끝났지. 그렇죠. 경기를 직접 왜 하냐고요. 네. 그렇죠. 자, 프랑스, 호주, 덴마크, 튀니지입니다. 그룹 D. 여기는 보통 위에 있는 그 티어로 분류된 팀들이 보통 올라가네요. 위에 있는 티어. 아, 시드 배정 받을 팀들. 네, 시드 배정 받을 때 위에 네, 있는 티어가.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다 카타르 빼고 개최국이니까. 이것도 그냥 프랑스 기본을 넣어야 될까요? 지단국은 들어가야죠. 프랑스 덴마크를 좀 많은 사람들 많네요. 프랑스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아. 오, 전대회 우승국 징크스가 여기도 적용된다? 아니, 캉테도 지금 부상이고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그 우승할 때 그 모습은 아니어서. 근데 만약에 예선에서 정말 좋은 팀들하고 붙었으면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간신히 올라왔다. 2조에서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전대 우승국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4년 전에 그 포스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음바페 아웃. 아웃? 음바페 아웃은 뭐야? 인? 음바페 인? 음바페 인? 그리고 나머지 팀에서 올라가는 걸 뽑아보자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호주, 덴마크, 튀니지. 일단 탈락 팀. 호주 탈락. 호주 탈락. 아시아에 완전히 AFC 회장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회장 안 할 거예요. 아, 회장 안 해요. 그럼 덴마크 튀니지 중에 하나인데 튀니지가 잘하나요? 이게 사실 잘 모르죠. 튀니지는 약간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또 북아프리카 쪽 계열이 이제 정보가 좀 없나요?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그러니까 많이 안 보죠. 잘 볼 나라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도 튀니지에 누가 있지 하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좀 애매해요, 솔직히. 아프리카 팀이 하나는 꼭 잘하는 데가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튀니지 그렇죠. 네. 그 브라질 월드컵 때도 알제리가 갑자기 우리나라. 근데 뭐 여기 뭐 모로코도 있고 뭐 가나, 카메룬 뭐 있으니까 이런 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그럴 수는 있죠. 네. 일단 프랑스는 올려놓을게요. 네. 프랑스는. 최신 기술이네. 이게 그냥 포토샵입니다. 최신 포토샵 기술. 예쁘네. 네. 와, 침수자들이 이거 방송하기 편하게 다 해줬네요. 저는 그냥 덴마크. 덴마크 찍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이번엔 찍는다. 덴마크가 지난번 유로 때 4강 갔잖아요, 그죠? 유로 2020 때 아닌가? 내가 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덴마크 바이킹. 바이킹. 자, 이쪽으로 호이비에르. 좀 유럽 팀이 좀 많네요. 실제로 유럽 팀이 좀 많기도 하지만 근데 몇 년 최근 월드컵들이 다 유럽 강세였어요, 계속. 자, 그룹 2입니다. 예.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 탈락팀 먼저. 코스타리카 먼저. 일본. 떨어져요? 코스타리카 일본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대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멸망? 스페인 독일일 것 같아요. 스페인 독일이 올라간다. 근데 누가 봐도 2강 이야기인가요? 여기는 좀 일본이 잘해요, 근데. 잘해요? 예, 네, 잘해요. 잘해요. 조가 좀 네. 약간 좀 잔인한 네, 것 같은데. 조가 좀 잔인해서 그렇지 일본이 잘하더라고요. 일본이 그동안 뭐 지난번 대회도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이 올라갔고 월드컵에서 성적이 21세기 들어서는 다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요번이 제일 세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아직도 울트라 니폰 있나요? 그렇죠. 있구나. 근데 너무 센 조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이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하면 누가 좀 강 팀으로 좀 더 분류가 되나요? 독일 대 스페인. 예. 네. 결승 대진인데. 스페인 경기를 못 보긴 했는데 독일은 확실히 지난 월드컵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예전에 그런 이렇게 강한 팀이냐고 봤을 때는 조금. 2014년보다는 아니다. 예. 이 독일이 그 예전에 그 파괴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러면 독일, 일본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스페인, 일본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스페인, 일본이 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상은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차이가 조금은 난다고 그래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봐서 이제.
독일 스페인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한 팀이라 떨어지면 대충격이죠. 근데 독일이 어쨌든 2014년에 막강했다가 예. 그 다음 대회에서 우리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자존심이 엄청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경기가 근데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상한다는 게 사실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좀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지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이 월드컵 역사 전체로 보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게 패한 게 되게 스트레스가 크죠.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안 어? 예선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100년 1000년 안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죠? 100년 정도 안 떨어졌어. 독일 이번 기회에 각성해 가지고 예? 재정비해서 어? 이번 아니, 카타르 월드컵 예? 그 잘 그 마무리 지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어? 이, 그 따끔한 봉침 한 대 맞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께 아마 독일 역 축구 역사에 엄청난 충격이니까 이게 보약이 돼가지고 네. 몰라요 독일. 아 그럼 독일은 정신무장이 돼 있고 그때 아픔을 절치부심해서 네. 독일 일본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스페인이 네. 떨어지고. 스페인은 내가 최고라는 그 방심 이런 게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무적함대는 항상 영원하다는 불가능하다.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어, 너는 너네는 뭐 예선은 그냥 통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인이 2014년에 조별리그 탈락하고 그죠 네. 그때 네덜란드한테 졌었잖아요 졌었대 네. 네. 그리고 2018년에도 러시아한테 졌나 그죠 네. 아닌가 러시아한테 이겼나 8강까지밖에 못 간 걸로 아는데 근데 코스타리카는 그 관심이 없네요. 그냥 잘하는 나라요? 그냥 저, 잘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월드컵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나바스 예, 팀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인 올리고 1위 스페인? 아 1위 여기 예측 못하겠어 1위를 스페인 경기를 아직은 못 봐가지고 예. 스페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솔직히 저한테는 지금은 지금 D조 미지의 세계나 마찬가지. 지금 D조예요? 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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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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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여기겠죠, 뭐. 계속 이렇게 수납이 이렇게 되는데. 2조. 그죠? 1, 2, 3. 맞아요. 3에 여기 그죠? 뭐 뻔할 뻔짜죠. 자, 독일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독일이 2위 된다. 2위. 아 2조는 진짜 여러분 필히 시청해 주십시오. 독일 일본 경기 예고 하나 때릴게요. 해버지랑 중계합니다. 아~ 우리나라 경기 하기 전날이거든요. 예. 독일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우리나라한테 얻어맞은 건데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아시아 국가랑 바로 연전이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4년, 된다는 4년 내 세월을 걸러서 첫 네. 경기가 일본이기 때문에 네. 화풀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 브라질도 7-1로 네. 발라버리는 또 독일인데 네. 화풀이 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오~ 궁금하긴 하죠. 그죠? 프라임타임입니다. 그날 좀 약간 좀 주목하게 되는 경기예요. 독일 네. 대 일본은 아무래도 또 축구는 또 SBS죠. 그러나. 배성재 박지성님이 또 이제 그 예, 경기 또 예. 하시니까 예. 자 그럼 그룹 F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와. 모로코 크로아티아 여기도 모르겠다. 하긴 알만한 데가 캐나다도 엄청 세고 F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F조가 분들이 많아요. 어렵죠. F조가 예. 완전 죽음의 조예요. 여기가 빡세요. 캐나다도 잘한다고 하던데. 캐나다도 잘하죠. 모로코 크로아티아 야, 이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1위만 그냥 하나 고르고 1위도 고르기가 그쵸 1위도 고르기가 어려워. 이게 벨기에도 예전 벨기에가 아니고 와 크로아티아는 준우승국 지난 대회 아 그렇긴 하더라도 야 준우승했어? 준우승했어요. 둘 다 약간 느낌이 다들 좀 이제 벨기에는 4강 그죠? 에너지가 이렇게 막 넘치는 팀들은 아니니까 지금 나이들을 조금 먹었죠 벨기에나 크로아티아나 좀 다른 뭐 막 이런 뭐 잉글랜드 뭐 아르헨티나 뭐 스페인 뭐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조금 이 네 개 팀들은 어때요? 좀 비슷해요?
아니면 조금 약간 좀 편차가 제일 적은 팀인 것 같은데. 편차가 적을 네. 뿐이지 막 확실히 막 예측하기 어렵다. 무승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벨기에 덕배가 있어요. 케빈 더 브라이너, 더 브라이너. 아, 그 볼빨간 김덕배. 어, 김우중 씨가 좋아하는 맨유 팬이라면서. 네. 근데도 덕배는 좋아하나? 싫어하는 사람 아, 뭐 싫어하진 않지만 다 좋아하던데. 단군 그때 해버지도 같이 방송을 했어. 아, 왜냐면 그 카드 오픈 할 때 그 네. 축구 카드 막 깔 때 좋아하던데요? 덕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선미 씨도 좋아하고. 진보맹구다 보니까 맨시티에 대한 리스펙이 있네. 진보맹구. 네. 진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맨유 저점에 들어간 분이더라고요. 아주 해버지 시절을 못 봐서 고점에 물린 게 아니에요. 단군 씨는. 무슨 맹구야? 맹일. 맹일이지. 네? 맹일. 맹일? 네. 맹구 1등. 맨유 1등. 맹구 1등. 해버지 앞에 놓고 맹일. 맹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일. 맹일일 시절 때 하셨잖아요. 내가 진보 맹구라 그랬나? 왜? 진보 맨유라 그래. 아, 맹구라고 했어요. 아, 말실수했네. 예, 그래. 죄송합니다. 예, 왜 말실수했어요. 예, 근데 정정을 한 건 맹일이라고. 아, 진보 맨유인데 왜 붙었지, 입에? 예, 맹일이야, 맹일. 죄송합니다. 오늘 이겼는데 뭐. 맞아. 전 여기는 벨기에 모로코 갈게요. 어? 오. 어, 캐나다 크로아티아 아웃. 캐나다 크로아티아 아웃. 오. 좀 아마 아메리카 좀 북아메리카를 좀 약간 그러니까 좀 IT 덕후인데 또 그 나라에 대한 그 리스펙은 없네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쪽 계열에 북아 벨기에가 1등. 다음에 북중미 월드컵인데. 네. 그다음에 모로코 2등. 야, 이렇게 대진이 됩니다. 모드리치 아웃. 와. 그룹 G예요. 브라질, 야.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브라질은 뭐 당연히 브라질은 넣어야, 네. 넣어놔야 돼요? 1위? 브라질 1위. 2위는? 하... 이게 진짜 어렵나 봐요. 축구 그 전문가분이 보셔도. 아, 스위스 아멘이면 카메룬 같은데. 하... 세르비아 아니고. 아, 세르비아는 비디치의 나라 아니다. 잘하는데 월드컵 가면 쟤네들이 잘 못하더라고. 월드컵만 아, 가면 세르비아가 막 엄청 그 옛날에 유고 시절 말고는 확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잘해. 세르비아가 잘하는데 기대를 하고 월드컵에 가서 보면 월드컵에서는 또 못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이렇게 외면해야 돼. 그러면 막 잘해. 그러니까 그 집 요정처럼 안 그렇죠. 보고 있어야 잘해. 선수들은 다 개개인은 다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팀으로서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에서 결과물을 잘 못 냈던 나라니까. 2006에서도 되게 기대가 많았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근데 반면에 스위스는 아, 스위스도 이제 이름값 좋은 선수들 많지만 꼭 국제대회에서 끈끈하고. 브라질 스위스 가겠습니다. 브라질 스위스. 브라질 1위요? 네. 아, 브라질이. 브라질 스위스 참 많이 만나요. 브라질 들어가고 스위스. 스브스 스브스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스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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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 자, 그럼 왜 욕하는 거예요 이거? 스브스. 뭐가? 스브스 스브스.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대한민국. 야,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니까 우리나라 무조건 막 집어넣고 막 아 뭐 염원을 집어넣고 이렇게보다는 객관적으로. 아, 왜 염원을 빼? 염원도 아, 염원도 염원도 있어야지. 야, 객관적으로 문화... 그냥 이제 축구 전문가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축구인으로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국뽕 빼라. 예, 빼야죠. 예. 와, 지금 국뽕 빼면 이거 포르투갈 사실... 1위. 어, 포르투갈 1위? 포르투갈 1위. 어, 쉽게 가네. 최대한 비계 제거하고. 비계라니? 예? 그 어떤 그런 잡생각, 잡생각 그래요. 제거하라는 거죠 이제 비계. 아유, 비계에 반응하세요. 아니 왜 비계라고 그러는 아, 포르투갈 1위? 포르투갈 1위. 예. 2위. 아, 사실상 이 H조 하려고 우리가 이 월드컵 한 거거든요. 예. 2위는 어. 어, 호날두? 호날두가 있는. 어, 호날두가 1위 한다? 어, 호날두가 있는 나라. 그럼 무슨 말이야? 어? 객관적으로 하나 그래서 예, 어? 어. 야, 호날두가 있네. 야, 가나, 우루과이,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
제거하세요. 아. 제거하시고. 뭘 제거해? 예?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제거하고. 나는, 왜 제거해? 그러니까, 왜 제거해? 아, 왜냐면 정확한 예측에 방해가 되니까. 아니 그러면 그 이제 기사가 날 수 있어. 박지성 내가 한국인 아니라면 한국 반 100% 떨어진다라고 기사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축구 전문가로서 짊어져야 될 멍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왜 멍해를 짊어져야 돼? 왜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루과이가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아, 우루과이가. 객관, 아, 근데 근데 그래도 이 저번에 한국... 저번에 약간 혼잣말처럼 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이게 뭔가 그 초기 온 것처럼. 아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 잘하잖아요, 그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루과이를 올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요? 어, 포르투갈 1위, 대한민국 2위. 맞아요? 네. 그러면 진짜 뭘? 진짜로 생각하는 나라를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다. H조? 네, H조. 올라. 아, H조요? 차마 말로 못하는. 염원이 아니 말로 할 수 있어요. 염원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2위예요. 네, 저는 아, 염원을 제거. 염원을 제거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우루과이가 잘해요.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네, 잘한다고 이기는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아, 이게 우루과이 미드필더들이 너무 좋아. 아 여기 박지성 선수 매니저. 네, 매니저. 우루과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니 근데. 올라갈 나라 두 개만 적어. 포르투갈 한번 우리 패봤잖아요. 포르투갈하고 아마 그 전에는 자꾸 이제 우루과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미드필더들이 좋아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했었어요. 박지성 매니저 이거 멈추라고 온 거 아니요? 아. 멈춰.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염원을 담아서 저는 염원을 담아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루과이가 네. 되게 잘하긴 하지만. 네. 이 결과는 몰라요. 왜냐면 2002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폴란드 올리사 제가 말한 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올리사 대회 폴란드 두 대게 폴란드. 우루과이 올릴까요? 뭐야? 토벌에다가 대한민국 올려주세요. 아 대한민국을. 어 그럼 브라질한테 우리 16강 탈락. 안돼. 어 염원 들어갈 거면 그냥 여기다 넣죠. 아 그건 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게 왜냐면 대한민국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위로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거 궁금하다. 네 대진표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H조에서 16강 가는 확률이랑 브라질이랑 싸워서 8강 간 확률이랑 뭐가 더 높아요? 에? H조에서 16강 갈 확률이랑 에. 지금 16강에서 브라질 만나가지고 올라가는 거 뭐가 더 어 잠깐 끊어야 돼요. 네? 잠깐 쉬어야 된대요. 아 쉬어야 된다고? 네. 어 진짜 멈추라고 들어왔나? 아 대한민국 올렸는데 왜? 자 그럼 한 10분만 쉬고 오겠습니다. 10분? 네. 아 근데 좀 화장실 가야 돼. 예. 자. 너무 많이 마셨어. 네. 경고 2회. 엄중 경고. 엄중 경고. 밖에 좀 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네네네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화장실 때문에 그랬대요?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을까 봐. 아. 어 마이크가 클릭 소리가 들린대요. 아. 마이크 왜 마이크 꺼요? 마이크. 마이크 들려요? 왜 들어가지? 아, 컴퓨터 소리로 들어가는구나. 왜 들어가지? 잠깐만요. 요것도 꺼야겠다.
하시는 건 아니죠. 자, 쉬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오늘 아침에 이게 리셋이 됐어요. 아, 음향이. 음향이 가지고 이게 지금 좀 불안정해 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소리? 설정이 좀 꼬인 것 같아요. 크게 혼나고 다시 시작. 엄중 경고. 그냥 저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이거 하면 화장실을 못 갈까봐. 그럼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왕 하는 거 저기 1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 1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 아, 여기서 포르투갈의 2위. 네. 어떤 우리나라가 현실적인 염원을 담은 거예요. 네. 현실적인 염원이다. 2승 여기서 2승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려면 네. 보통은 2승 3승. 브라질 여기서 끝나잖아. 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스위스랑 보는데? 스위스 가서 스위스도 좀 이게 차례로 복수하는 거지. 2010년에 복수. 아. 우루과이 한번 패고. 아, 그다음에 스위스랑 만나고 16강전에서 2006년 복수로 한번 패고. 아. 그리고 독일이랑 재대결. 혹시 피카츄 돈까스에 뭐 마약 성분 있나요? 아, 근데 맛있네. 어, 예. 자, 2002 독일한테 2002년에 복수. 예.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소리. 아, 침소리다. 그건 침소리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브라질 대한민국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2등으로 해서. 자, 그럼 네덜란드 웨일즈. 이건 어느 팀 올라갈까요? 네덜란드 못 나오는데. 뭘 못 나와? 그 아, 누가 부상당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 할게요. 네덜란드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면 네덜란드가 좀 약간 그 브랜드가 좀 긱스의 나라 웨일스 아웃이다? 16강 올라왔잖아요. 여기로 히딩크 가산점? 딩크국? 딩크국. 여기로 우리 중앙에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보면 잉글랜드 프랑 야, 이거 얘네들 교가 좋네. 더 밀착하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 이따 4강 해야 되니까. 아, 그러네. 여기 이렇게. 야, 이 쟤네들이 교가 좋구나. 어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 오. 그리고 스페인 모로코. 스페인. 아, 복부다라고? 예? 네? 아, 복부다래요. 이렇게 하래요. 아. 이게 더 복잡한데? 아, 그래도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아, 저요? 네. 그래 나중에 뭐라고 하거든요. 안 됐을 때. 책임 떠넘기. 이게 더 이쁘네. 자, 이렇게 스페인 모로코. 네. 스페인 할게요. 스페인. 스페인. 뭔가 이러면 너무 예상이 너무 좀 약간 예상대로인데. 약간 좀 뻔한 느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안 뻔하게 하면 되죠. 브라질이요? 브라질 대한민국 있는데 저는 H조 뚫고 올라오면 네. 가능하다 봅니다. H조 뚫었으면 이미 그 검증됐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
뭐 브라질 뭐 그래봤자 어? 그 뭐 이 유쾌한 반란 아닙니까? 어, 나라 아니야? 나라 대 나라로 하는데 나라 아니야는 뭐야? 그래봤자 나라 아니야? 나도 나란데? 그죠? 그래봤자 나라야 뭐야? 어, 인구 좀 많으면 다야? 어? 축구 잘하면 다야? 우리도 어? 붉은 악마가 있고 그렇잖아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 강국이고 어떻게 요거는 브라질이요? 브라질 올릴 거야? 네. 아, 아니 냉정하네. 아니 대한민국이 어렵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멈춘다? 우루과이랑 가나를 꺾고 올라왔는데 아 나보다 원정에서 더 멀리 갈 수 없다 내가 있을 때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정은 16강에 끼기다? 아 원정 16강 그 아 그 의미로 남아공 이상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역대 최강팀은 남아공이다? 16강을 염원했던 때가 있었는데 너무 16강을 당연시하는 좀 그런 느낌도 있네요. 16강 올라갔으면 진짜 엄청 잘한 건데. 그러니까 16강 올라가면 어디 올라? 지금 다 1위들만 8강에 진출했는데. 아 근데 난 보통 하나 정도는 2위의 반란이 그, 저게 나옵니다. 난 저게 조금 저 스페인 모로코에서 조금 저게 있어. 아직 모르게 모로코가 왜 자꾸 이 자 배치했습니다. 자, 좀 남지 어 뭐야? 자 지난번에 아시안컵 때 차비가 카타르가 우승한다고 해가지고 그 대진표 이거 하는 거 보고 다 비웃었어요. 아, 그 레전드를 예. 전 세계가 비웃 아, 전 세계는 아닌가? 예. 아시아 모든 아시아가 비웃었습니다. 45억이. 예. 그랬는데 카타르가 우승했잖아요. 그치, 우리 카타르한테 졌고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봤어? 형이 하지. 나는 사진 하나 걸려서 이거 기사 나가야 어 월드컵 홍보되지. 나는 브라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질. 아 나 저 스페인이 좀 스페인이 왜 좀 걸리나요? 네. 자꾸 모로코가 왠지 아 진짜? 모로코가 이길 것 같다. 모로코가 아, 올라올 수 있다. 붙이세요 모로코. 왠지 모로코가 이길 것 같으면 왠지 왠지도 이게 적용을 해야죠. 왠지면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승부 차이가 하면 우리가 이기죠. 어. 모로코 모로코로 바꿀까요? 아 그냥 스페인 할게요. 스페인으로? 아, 모로코가 계속 좀 GSC? 저기 하긴 하는데 하킴 GSC? 하킴? 하킴이? 아 뭔가 쟤네들이 한 골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 모로코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 주목하고 딱, 있네 딱 필링이 왔는데 네. 여기서 모로코를 딱 해가지고 예측 맞으면 네. 또 이제 또 그 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맞췄다가도 틀렸다가도 하는 거니까요. 어. 스페인 고정? 자, 그러면 잉글랜드 세네갈. 아 잉글랜드 요즘에 좀 힘이 희마리가 없는데. 오. 어 그럼 세네갈? 세네갈에 간다. 예. 잉글랜드. 근데 그렇다고 세네갈이 그걸 그러니까 얘네들이 쟤네들 잉글랜드가 참 대진운이 좋네. 어 그러네 1위로 올라오면은 1위로 올라오면 8강까지는 좀 좋아. 대진이 괜찮네. 어, 그래서 야. 요쪽 동네가 잉글랜드, 세네갈, 프랑스, 멕시코예요. 아, 저는 잉글랜드를 그래도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 8강까지는? 요것도 좀 약간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네.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속지주의. 속지주의.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데. 어, 아, 어디까지 올려놔 있네. 붙어가지고. 거주지 프리미엄. 거주지 프리미엄. 여기까지. 아, 멕시코가 요즘에 어떻지? 자 프랑스 멕시코 난 솔직히 멕시코를 내가 봤다면 솔직히 프랑스가 그렇게 지금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 어. 근데 어. 멕시코의 우리 그 흐름을 보잖아요 항상 네. 16강이 정배입니다. 또 16강 안 올리기에는 좀 찝찝한데 8강. 또 8강에 올리자니 또 찝찝한 네.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그렇죠. 발롱도르를 또 벤제메가 받지 않았습니까? 아, 예. 프랑스로? 야, 그럼 잉글랜드가 4강까지 가는 건데? 어? 아, 잉글랜드 프랑스면,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랑스면 잉글랜드 올라가고 잉글랜드가 이긴다? 어? 잉글랜드가 이긴다? 아, 프랑스가 그러니까 저, 아, 야, 그럼 잉글랜드 멕시코가 붙으면 이건 모르겠고. 멕시코가 아니요. 지금 아직 완전하게 분석이 안 된 거지. 아, 그럼 요건 어떻게 할까요? 멕시코 올릴까요? 프랑스. 멕시코는 16강. 멕시코는 16강이 정배예요. 16강이 딱. 네. 16강까지 올라온 것도. 네. 프랑스 못 봐가지고 멕시코를 못 봐가지고 지금. 아. 잔나라 크게 나라. 그래도 프랑스를 올리죠.
프랑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 우승국인데. 어 근데 전대 우승국의 징크스를 또 이어가나? 조별 예선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아까 조별 예선 몇 그게 좀. 아 근데 조편성이 나쁘지 않아서. 벨기에 독일입니다. 여기 애매하네. 아 여기 진짜 애매하네. 벨기에가 아닐까 저는. 어 왜? 네? 왜? 그냥 느낌. 어 이게 뭐죠? 침착맨의 약간 초고... 상승 기운이 있어요. 이게. 어 벨기에가? 국기가 상승 기운이 있어. 아 검 검발이 양쪽에 저, 있고 노란색이 올라가는 느낌? 좀 이게 방향이 위로 있죠. 위로. 아 독일은 약간 방향이 아 팽창하고 있고 기운이 있어 기운이 있어 팽창하는 기운. 벨기에는 벨기에는 팽창하는 기운. 아 저 수백 년 동안 써온 저 국기 때문에 어, 독일은 좀 약간 퍼지는 기운. 어 그리고 벨기에가 이번에 또 잘한다면서요? 벨기에 독일 둘 다 잘하죠. 벨기에 둘 다 이번에 강국이고. 뭐 잘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잘했다고 하셨는데 지난 대회 4년 전에 4강 어. 독일은 조별 딱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운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벨기에는 와플의 나라? 와플의 나라 와플의 나라냐 슈바인 학생의 나라냐 벨지안 프라이 벨지안 프라이 그 감티? 감티 감티의 나라죠 벨기에도 멤버가 많이 안 바뀌지 않았나? 벨기에 멤버 거의 비슷하죠 클로즈 요즘 뭐예요? 클로즈요? 네. 고공 폭격기? 네. 클로즈는 이제 은퇴하시고. 네. 예. 요즘 뭐 축구 행정. 그리고 나름 최신이네 클로즈급이면. 발락. 심장이 발락 발락. 칸 올리버 칸. 아 어렵다. 어려워. 동숙한 뭐야? 동숙한님은 그. 꽃미남. 트위치. 어. 꽃미남. 트위치. 같이 방송했어요. 아 이렇게 조가 나뉘니까 되게 어렵네. 축구 FM 잘하시는 분. 우승은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어 왼쪽에서 우승한다? 어 왼쪽에서 우승할 것 같아. 어. 이렇게 하나씩 뽑으니까 되게 어렵다. 그렇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 결국은 뭐가 어느 나라가 우승할지를 못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잘못해서 다 어그러지니까. 저는 벨기에 봅니다. 벨기에 어떠십니까? 어, 독일이 16강에 또 떨어진다? 상승하는 기운, 팽창하는 기운. 2022년 아, 벨기에 운세. 전 독일 하겠습니다. 아 독일. 벨기에가 아, 차라리 올라갔으면 작년에 더 올라갔어야 돼. 자 독일로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가 약해가지고. 자 포르투갈 스위스요. 포르투갈은 지금 선수층이 거의 뭐 한 두세 팀 만들어도 어 너무 좋아. 근데 얘네들은 기복이 좀 있어. 근데 또 이제 그 호날두의 그 리더십의 부재. 아 그러니까 호날두가 부재하다는 거야? 아니 호날두 자체가 리더십이랑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두 번째 후자. 어. 호날 아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 팀워크가 자꾸 깨진다. 호날두 선수가 있는 팀이.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민간에 돌고 있거든요, 떠돌고 있어요. 그런 민간에 어, 소문들이 또 흉흉해요, 예.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어, 객관적인 전력은 뭐 더하기 더하기로 했을 때 선수들 이제 전투력을 더하기 더하기 했을 때는 이제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호날두 선수의 어떤 그 리더십의 부재가 오히려 그걸 다 이게 하나로 화합하게 못하게 한다면 스위스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아 그래서 되게 이게 아 여기도 애매한 것 같아. 여기서 만약 풀트로 따였는데 갑자기 호날두가 슛 하더니 마음에 안 들었는지 땅을 한번 팍 차고 막 얼굴 썩은 표정을 짓는다면 포르투갈 그 선수들의 어떤 그리고 감독님 뭐 코치진 사격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조퇴해 버렸죠. 예. 예. 조기 퇴근해 버려 가지고 아, 또 인성론이 또 한번 불거졌고. 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구찌, 거를 구찌 입고 퇴근했어요? 우리 좋아 에? 구찌 입고 퇴근했어요? 구찌는 아니에요. 구찌 벗은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 아 꾸러기 날도 시절? 아 꾸러기 날도 시절. 구찌 모자. 저는 아직 구찌 모자에서 멈췄어요. 세븐백. 어, 일수 가방. 귀걸이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멋있죠 사실. 네. 눈썹 문신도 했고. 근데 이제 조별리그에서 네. 오히려 날강도의 어떤 그 조퇴두 그리고 이제 그 그런 팀 분위기 와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예. 뭐 카드 한번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포르투갈은 2승을 한 채로 우리나라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1무 1패 혹은 2무 정도 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됐어요. 혹은 1승 1무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확 잡아버려죠. 날강도의 어떤 3차전이라 그 호날두는 이제 골을 좀 넣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승부와 관계없이. 그럴 때 우리가 포르투갈 잡고 2002년 어겐. 어겐. 그리고 2위로 올라가는 거죠. 잘하면 1위로 혹은 2위로. 이미 2승했는데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미 2승한 상황이면 포르투갈 2위지. 우리가 1승 1무 상황이면 2승 1무 되고 저쪽 2승 1패 되니까. 호날두의 잔디차기가 한번 나온다. 그렇죠. 표정 굳은 채로 잔디차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감독이 날강도 제외. 아.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포르투갈 그 다음부터 잘 올라갈 수도 있다. 갑자기 뭐 시술을 넣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주위에 워크라이를 시전한다면. 배틀크라이를 시작한다면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포르투갈 스위스. 포르투갈?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워낙 멤버가 좋아. 왜나? 아니, 멤버의 두께는 참가국들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데 브라질이랑 포르투갈이.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국기가 지금 두 분께는 이게 너무 학습이 됐어요. 국기의 압박이 있어요. 그 무게가. 아,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이 국기 디자인이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디자인이야 이것들이. 아, 그 저거 바꿔주세요. 모로코랑 스페인. 아, 이거 바꿔줘요. 네. 오, 그래. 이 국기 스페인 떨어진다? 스페인 국기에 좀 눌리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축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니 스페인 대 모로코인데 모로코가 올라간다. 좀 찝찝하다 싶으면 이거 올리는 게 맞습니다. 모로코 역대 최고 성적인데. 뭐 모로코 역대 최고 성적으로 떨어지겠지 이제. 아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아, 맞습니다. 아니 H조 대한민국 신경 안 써주고 모로코 신경 써주네. 왜? 대한민국 신경 써서 지금 16강까지 올라왔는데. 아 신경 많이 써주신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모로코에 그래도 포르투갈? 아 그래도 포르투갈 할게요. 그래도 포르투갈. 근데 사실 8강쯤 됐을 때 원래 돌풍 나라가 반드시 하나 정도는 포함돼 있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그게 모로코다. 모로코다. 아, 모로코 아니면 세네갈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세네갈도 가능. 16강 올라간 팀 중에서 아프리카 돌풍. 예. 그래서 아프리카 팀 막 두 팀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프리카 최고 성적이 가나의 8강. 그리고 알제리가 어디까지 갔지? 내가 중계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 이제. 워낙 많으니까 경기는. 네. 아 카메룬도 8강 갔지. 알제리 16강에서 벨기에한테 졌었나? 아 그 카메룬도 그렇고 세네갈도 8강 갔구나. 아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신의 손을 안 당했으면 4강까지도 갈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였지 참. 자 그럼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8강인데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 아르헨티나. 숨도 안 쉬고. 아르헨티나 잘해. 오 잘하더라. 아르헨티나 메시? 메시 말고 또 잘하는 선수가. 난 걔 데폴도 좋아하고. 데파울. 호드리그 데파울. 데파울. 로셀소. 로셀소도 잘하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좋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라우타로. 메시는 다음 월드컵 가능 안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아. 그만이다 이제. 아 이제 그만. 예. 네. 그리고 머리도 저기 군사훈련 김민재 머리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빡빡하고 김민재 그 스포츠 머리. 어. 심기일전? 심기일전 느낌도 있고 뭔가 그 약간 민재 컷. 그 근성 느껴지는 머리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마지막이다라고 했지만 뭐 많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 굳건히 컷으로 마지막 월드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들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은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아쉬워져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쵸. 근데 그렇게 선언하면 꼭 이상하게. 2014년에도 약간 마지막인 것처럼 막 다들 얘기하고 2018년에는 어디서 16강에 떨어졌지 프랑스한테. 네. 그때도 이제 진짜 끝났다 메시의 초라한 퇴장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또 이제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팀도 잘하고 코파 아메리카 맞고 그러니까 다시 우승 후보가 됐어요.
이대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결승은 웃기겠다. 어? 메시 대 호날두? 오~, 오. 스토리 매우 대전. 이거 이거 시나리오 나오죠. 호날두가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한테 진상 부린 다음에 카드 받고 우리나라 승리. 그리고 어렵게 포르투갈이 16강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호날두 제외하고 16강, 8강, 4강까지 한 다음에 감독이 드디어 전날 날드야.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 네.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매우 대전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아. 이렇게 해야지. 모로코 대 브라질은? 브라질로. 네, 브라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그리고 개같이 패배라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개같이 패배. 왜 자꾸 소설 쓰냐고. 그래야죠. 네. 잉글랜드 프랑스는 100년 전쟁 시작했네요. 어떻게, 와 어렵다. 아, 두 팀 다 4강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두 팀 다 4강 아니다? 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 지금. 대진도 중요하죠. 대진이 좀 좋은 편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원래는 대진이 나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두 나라 컨디션으로 보면 오히려 좋은 거다. 여기 스페인이 껴있었으면 진짜 좀 힘들었겠다. 이 두 나라는 이런. 채팅창에서 프랑스 엄청 세다고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멤버 오면 보면 좋긴 한데 근데 경기하는 거 보면 애들이 최근에 잉글랜드도 그렇죠. 잉글랜드도 헝가리한테 좋았고 둘 다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멤버로만 보면은 진짜 좋긴 한데 그래서 둘 다는 못 올라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붙으면 한 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장이. 아, 전 프랑스가 맞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잉글랜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던데요. 제가 보면 지난번에 유로는 4강. 유로는 준우승했고 월드컵은 4강했어요. 그래요? 예. 네. 지금 뭐 옛날에 그 잉글랜드 잘 못 올라가던데. 옛날에 베컴 속빈 감정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베컴 시절. 베컴 그 프리킥 프리킥의 마술사. 난 둘 다. 아. 이상하게 잉글랜드는 잘한다 잘한다 하고 결과는 좀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어서. 잉글랜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잉글랜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택하라고? 네. 그럴까? 네. 누가 올라가나 똑같을 것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영국 사람들이 제 유튜브 네. 유튜브는 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봤는데 뭐야 지성 팍 너 뭐야 우리 잉글랜드 왜 떨어뜨려 살아야 되니까 what the park? 잉글랜드 살아야 되니까 호프집에서 응원 많이 했단 말이야 나 옛날에 우리가 무슨 관계야 끈끈하게 이어져 온 잉글랜드 관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잉글랜드 잉글랜드 하죠 잉글랜드 아, 예. 자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자, 이 루니가 또 그 조금만 쿨타임 차면은 박지성 정말 저평가된 위대한 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쿨타임 차면 한번 얘기해 가지고 명언들이 있죠. 예. 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그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죠. 갑자기 내 나무 이끼 하고 있어 사람 옆에 놔두고 뭐 이런 말 있어요 메시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지성이었다 왜 앞에 오고 갑자기 뜬금없이 읽어 지금 근데 침청자들도 웃긴 게 갑자기 맥락 없이 읽었는데 크으캬 이러고 있어 나 그치? 아니 이거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 갑자기 차범근 감독님이 박지성은 대한민국 축구사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 아, 그건 맞죠. 네,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가 내가 넘지 못한 유일한 선수. 진짜 그런 말 했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나는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즐겁다. 그런 말 했어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해. 박지성은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해. 모두가 그를 좋아합니다. 웨인 루니, 박지성은 환상적인 선수다. 내가 같이 뛴 동료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다. 루니는 때 되면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분기당 한 번씩. 요한 크루이프, 그는 첼시에서 뛰고 있는 아르연 로번보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다. 크루이프가? 네. 오, 크루이프의 칭찬을 받았구나. 전설.
야, 콜스 콜스. 이거 국뽕TV 썸네일 가나요? 가야죠 이거. 콜스 콜스에 지금 잉글랜드에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혼다 KSK 선수는 뭐 아시아 최고의 선수 박지성.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 그거 맞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가지 뭐 계속 지금 막 이거 몇 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아플 정도.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읽어. 왜 이렇게 얘기하나. 잉글랜드. 잉글랜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잉글랜드에서 또 박지성의 에너지가 또 주입된 나라 아닙니까. 살면서 잉글랜드에 거주하면서 박지성의 그 에너지, 그 기계 같은 에너지를 잉글랜드 좀 많이 이렇게 좀 나눠줬잖아요. 잉글랜드가 좀 에너지를 받았다면, 기를 받았다면 올라가야 줘야 된다는 거죠. 침무공 TV 아니야? 침무공 TV. 자, 그러면 독일하고 포르투갈 한번 보실까요? 아, 독포. 독일 포르투갈 은근히 자주 만나죠. 독포. 유로에서도 만났고. 자, 이거 어렵나 봐요. 네, 어려워요. 전력은 포르투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려워. 왠지 질 것 같아. 왠지. 근데 또 느낌대로 가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럼 독일을 올릴까요? 아마 PK를 질 것 같아. 포르투갈이? 우리나라가 독일이 승부차기에서는 막 최강이죠, 최강.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서 독일하고 만났으면 독일이 PTSD가 있어서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젖어진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게 떨죠. 전날 잠 못 자고 오금절이고 컨디션 저하를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요실금 생기고 만나려면 너무 머네요.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나. 너무 어렵다. 독일을 너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호대전 불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재미가 확 빠지는데. 그러네요. 매호대전이 그건 재미를 위한 거. 그냥 내 느낌은 이렇다. 그래요. 그렇죠. 느낌대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준결승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시청률 떡락. 이렇게 하면 시청률 떡락이요? 떡락. 아니 뭐 상대적으로 매호대전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유럽 대 남미 결승 확정. 어차피 여기는 유럽밖에 없었어요. 8강부터. 네. 그러네. 야 이거는 진짜 남미 대 유럽 축구사 최대 라이벌 국가들끼리. 그러네. 잉글랜드 독일 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네요.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사실상 한일전 같은 너무 느낌. 어려워. 남미 한일전. 야 이거 진짜 전, 어렵겠다. 그냥 놓고 보면 난 이 두 팀 중에 우승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이쪽 그래서, 왼쪽 대진이. 일본은 결승전.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이제 흥행 대박인데요, 이것도. 그렇죠. 아 이건 4강은 무조건 대박이죠. 복병이 올라가도 대박이고. 월드컵 4. 제일 재밌을 때가 월드컵 8강에서 4강 기간인 것 같아요. 나라도 좀 득실득실하고 결승전보다 예, 바글바글한 느낌 있고 결승되면 뭔가 허전해요. 아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일요일의 느낌. 둘만 남고 실제로 현지에 있으면 다들 귀국해요. 짐 바로 싸서 가기 때문에 그냥 기자들만 남고 이제 뭔가 선수촌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각 캠프들의 어떤 시끌시끌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개콘 보는 느낌 마지막 일요일날 개콘 보는 느낌. 그건 음악 나올 것 같고 그거. 쓸쓸해. 재밌는데 쓸쓸해. 네, 맞아. 근데 이거는 일요일 밤 10시 느낌. 이게 토요일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내일 개콘 있지? 이러면서 든든함. 그러니까 이 개콘의 봉숭아학당 나올 때쯤 타이밍. 결승이 그렇군요. 결승은 봉숭아학당이다. 결승 봉숭아 월드컵 결승은 봉숭아학당과 같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쪽 먼저 할게요. 이쪽부터. 오케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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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독일 별로 그렇게 막 세지 않다고 했는데 꾸역꾸역 올라왔네. 박지성의 기운 대 차범근의 기운. 어떤 기운이? 그러네. 박차 대전이네. 독일이 올라와. 독일이.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오든 여기서 올라온 팀이 우승할 것 같아. 왼쪽에? 왼쪽에서 올라온 팀이. 독일은 조연이다. 오른쪽은 사실상 이제 그거 여기가 미리 보는 결승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 결국 신이 메시한테 모든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올해가 끝이다고 선언한 게 좀 저주가 되지 않을까. 4강도 잘한긴 했지만 좀 저주가 돼서 그게 좀 우승을 못하게 하죠. 이게 선언하고 우승하는 경우는 사실 없지 않아요? 결승까지 올라와서 또 열받게 준우승한다. 좀 적지 않을까. 준우승도 너무 좋긴 하지만. 그리고 근데 아르헨티나가 만나기 가장 두려운 팀이 독일일 것 같은데. 사실 2014년 PTSD도 있고.
상성이 좀 안 좋아요? 상성도 안 좋죠. 물론 마라도나 시절에는 마라도나가 서독을 패버렸지만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당했죠. 마테우스한테. 근데 메시 시절에는 항상 독일한테 좀. 물론 브라질이 더 떨고 있을 수도 있죠. 7-1을 당했으니까. 아, 독일 독일이 저 기다리고 있으면 싫겠다. 왼쪽 나라는 진짜 야 씨 네가 가 이런 것 같은데. 서로 좀 싫네. 잉글랜드 오면 좀 약간 편안하게 하는 느낌으로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야... 이런 일 저런 일도 독일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네요. 그러게요. 독일은 예. 독일은 독일이에요. 아 포르투갈에 올라왔어요. 재밌는데 말이야. 아니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그냥 또 딱 올라가면은 좋은데. 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 야 네이마르뿐만 아니라 또 슈퍼스타들이 질비한 또 브라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와가지고 호감 국가 됐잖아요. 네이마르가 좀 많이 싸웠죠. 예. 호날두와 너무 비교되는 행보. 예. 저기 에버랜드 가가지고 예, T익스프레스 타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잘해준다는 게 그렇죠. 그냥 즐거워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예, 참 그게 거기서 똥 씹은 표정으로 말이죠. 참 그게 참 예.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예. 해버지도 침투부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 다음에 또 영국 가면 전화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숙소 문제 해결돼야 되고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사실 제 말을 이렇게 하지만 거의 유럽까지는 갈 일이 제가 살면서 있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와, 결정을 하셔야 어렵다. 될 시간이 왔습니다. 28분이기 때문에 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 여기서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가면 이렇게 해서 열린 결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강도 되는 거지. 아 그럼 내가 날강도 되는 거야? 결승전 노쇼 지금. 결승전을 노쇼. 알려주셔야 되는데 결승전을 킹밖에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나만 보내라는데? 그래 뭐 해버지님은 배텐 안 하니까 그죠? 안 하시잖아요. 아니 6시까지 하다가도 되는데 네. 밖에 또 매니저가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아, 왜 두 분 오셨지? 자 메시냐 네이마르냐? 메시냐 네이마르냐? 아르헨티나. 아니 우리나라는 고민 별로 안 하더니 이거 왜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아니 너무 아 근데 아르헨티나. 90년대 축구 게임하면 맨날 독일 아니면 브라질이었는데 아르헨티나도 있지 않았어요? 저 브라질 할게요. 어? 아 브라질요? 네. 어 뭐야? 왜요? 신이 모든 걸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칸 더 올려도 되잖아. 응? 한 칸 더 올려도 되잖아. 뭐를 한 칸 더? 아르헨티나 열받게. 아니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 아 그래? 오 3-4위전. 어 메시가 3-4위전 가서 뛰는 모습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은데. 3-4위전에 잉글랜드랑 하겠네요. 아니 포르투갈 여기 왜 포르투갈을 갖고 3-4위전 만들까 메호디죠? 어. 메호대전 3-4위전 여기서는 브라질이 브라질 올라갈까요? 네. 3-4위전이 저거 되는 거야. 아니 우승은 그러면 브라질 할 것 같아. 어? 우승 브라질이 한다? 7-1의 PTSD를 씻어낸다? 그리고 3-4위전의 3위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그래서 1위 브라질. 보통 어디서 써요? 3-4위는 안 써요? 3-4위전은 그냥 아르헨티나 그냥 가시죠. 네. 여기 써놔야겠다. 네, 브라질. 네. 브라질을 하나 넣고 우리 우승팀한테 지는 거지. 응? 우리 우승. 아 우리 그러네. 브라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저기 올라가는 건데. 아 그러네. 아 그게 또 이게 또 설계가 돼 있으신 거였어요? 1, 2, 3등 이렇게. 야 아쉽다. 브라질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래도 모로코가 올라와 있으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겠는데 이름값 때문에 저랬으면은 사실 야 4강 메시랑 붙는 거였는데 그렇죠. 사실상 뭐 열린 결말이니까 대한민국이 2위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위 팀을 이겼으니까 작년 월드컵.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뭐 2위 된 거지. 우리
준승 건강감이면 보면 지리지 않겠어요. 건강감이 여기 어 작대기 막 보면은 아마 좀 저 사실상 준우승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는 카타르 월드컵 우승은 브라질, 준우승 독일, 3위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 경우가 월드컵에 있나요? 쭈르륵 이렇게? 2014년에 세 나라 다 4강에 갔죠. 아르헨티나가 그때 독일한테 졌. 아르헨티나가 독일이랑 결승했고 아르헨티나가 네덜란드를 꺾었죠. 4강에서. 그래서 네덜란드랑 브라질이 3-4위전하고 아 우리나라 돼지는 말 이쪽 반대편에 있었으면 2등 했는데. 아 브라질만 아니었어. 하필 우승국을 만났네. 산왕이네 산왕. 그러네. 아 북산. 아니 산왕. 아니 뭘. 자 아무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2시간 30분가량 긴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월드컵. 아 월드컵. 예. 네 월드컵. 월드컵 아무데나 보세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보세요. 예, 네, 뭐 아무나 보시면 되죠, 뭐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맞는 채널. 예, 틀다가 재밌는데 보세요, 재밌.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해설과 캐스터가 있는 방송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박지성 해설위원님은 SBS에서. 저는 이제 SBS에서 하죠. 예, 성재형이랑 성재형 보고 싶은 분들은 SBS. 예. 캐스터는. 예, 성재형이 제일 잘하니까 캐스터 중에서는. 해설자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뭐 캐스터가 잘 잘하는 곳으로 봐야죠. 아 네. 캐스터는 아무래도 그 어떻게 뭐 배성주 캐스터님 저는 또 축구 한우물만 파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계 한우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꾸준히 중계를 해온 저를 믿어주시고 또 박재성 의원은 또 AI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난 기계. 월드컵 때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네. 월드컵 중계라는 게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멘붕이 오거든요. 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그런데 전혀 쫄질 않아요. 일단 아 그러셨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지 이런 느낌. 아 그래가지고 이게 옆에서 흥분했다가 편안해져요. 아 얘 믿고 가면 되는구나. 아 예 이 말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거의 다 맞다. 감독을 해야 돼요, 사실 감독을. 아 그래요? 네. 아, 감독도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안이 아니요. 온다면? 저 제안이 와도 못 해요. 아. 자격증이 없어서. 아 자격증 아직 안 땄어요. 네, 아직 다 안 땄어요. 자격증 있어야 돼요. 네. 아, 감독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아무나 못 해요. 네. 다른 스포츠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이 많은데 네. 축구는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네. 그거 계속 그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못 하는? 그렇죠. 자격증을 따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따는 것도 단계별로 따야 돼요. 그냥 바로 감독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C부터 B, A를 따야 이제 P까지 따야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야, 이거 그건가? 그 뭐지? 그걸로 이제 시험 수수료도 받고 네,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러니까 그 협회가 또 좀 그렇죠. 네. 자금도 좀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영국도 그게 10,000파운드 정도 해요. 피를 딸라면 그러니까 비싸네. 우리나라 1,600만 원 정도 체계적으로구나 체계적으로. 근데 그게 있어야지 검증이 되고 또 하니까 또 그거 하는데 또 많이 관리하는데 또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 받아야죠. 자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안두랑님이 아 그림을 하나 맞다. 좀 그려주셨어요. 근데 미리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도 밖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 축구 선수 시절에 많은 인내력과 그 자제력 그 활발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네. 좀 발휘를 하셔가지고 아 예, 인내심을 아, 인내심을 가지고 보라는 화를 내시더라도 방송 끝나고 내시는 걸로 네. 제가 최대한 해본 대로 했지만 그 가족을 좀 그려달라고 하셨어요. 가족 사진을 민지 씨가 엄선해서 보내줬어요. 굉장히 화목한 네. 공원, 굉장히 화목한 공원에서 이제 셀카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이들 얼굴이 공개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 각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다들 아이들 얼굴만 가리고 살짝 보여주면 요런 느낌. 굉장히 이제 화목한 가정의 모습. 예. 잘 보이죠. 아, 이게 예.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운데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그려달라고 민지 씨가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그리면서 느낀 게 좋은데 앞으로 손님들 오시면 하나씩 그려드리면 좋겠다. 어 지금까지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죠. 저 그림 싫어해가지고 그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예. 근데 이번 기회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 자. 앞으로 좀 와서 좀 보여주세요. 오. 우리 얼굴을 가려야 돼. 얼굴을 가려야 돼. 가려야지 나와요. 얼굴 가려야 돼. 본인 얼굴. 왜냐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즉시 고소하는데? 아. 선물이고. 선물이고 시간 남아서 위인님 거 하나 받았어요. 시간 남아서 위인님 거 연우가 좋아하겠다. 아 이게 연우. 위인님 연우. 아 이게 선우. 위인님 거. 저 사당에다 쓰세요. 이게 뭐야? 잘 그렸는데?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야. 그 만두랑님이 화내시면은 잘 말려주세요. 네. 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네. SBS 채널 고정입니다. 네. 아 맞아. 그거 하셔야죠. 뭐요? 소감을 안 했네. 소감을. 소감? 네. SBS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해버지를 침투부에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맞아요. 인당수의 침청이 던지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그죠? 사람이라면 SBS 보시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거 바로 꺼야겠다. 그걸 안 했네. 제발 한국이면 침투부 봅시다. 아 제발 그 원래 그거였죠. 맨유 응원합시다. 네. 그건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제발 메뉴 아 알지 그건 네 근데 제한 칩을 여기다가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네. 물론 그건 알싸드립이긴 하지만 예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발 한국이면 침투 봅시다. 뭐 아 그래서 제한맨이에요? 예 네. 제한맨을 딱 빨아다가 지금 제한 침으로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거죠. 저작권료 저작권료도 없는데요. 뭐. 저작권료 요구 안 할 테니까 SBS 사람이라면 그죠? 아... 맞아요. 맞습니까? 아 SBS 사람이야. 한 번만 틀어보세요. 한 번만. 야,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한 S.